안녕하세요. 시네TV입니다. 오늘도 시네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란 신화는 언제 들어도 새로운 재미가 가득하지요. 물론 마음속에 새겨둘 만한 지혜와 교훈도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인에 관한 이야기는 더 놀랍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거인을 본 사람이 없고 상상 속에서만 감춰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서 그런 듯합니다. 비록 몸이 큰 거인은 세상에 없지만 마음이 크고 생각이 큰 작은 거인이 세상에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거인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붉은 거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고, 골치야. 방앗간 주인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들, 딸이 12명이나 있는데 방금 또한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먹을거리 걱정은 없었습니다. 방앗간에는 언제나 밀과 콩이 넘쳐나니까요. 방앗간 주인을 골치 아프게 한건 13번째 아이의 대부가 되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코딱지만한 마을에선 더 이상 대부를 찾을 수가 없어. 방앗간 주인은 무작정 마을을 떠났어요. 한참 걷고 있는데 빨간 여우가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방앗간 주인 양반,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시나? 방앗간 주인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여우는 자기가 기꺼이 대부가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20살이 되거든 붉은 산으로 보내라고 했지요. 그야 고맙네만 붉은 산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냥 해 뜨는 쪽으로 쭉 걸어가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해서 13번째 아이는 여우를 대부로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13번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20살 청년이 되었어요. 방앗간 주인은 청년에게 붉은 산을 찾아가서 여우를 만나고 오라고 말했지요. 청년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내 대부이신 빨간 여우님은 어떤 분일까? 청년은 아홉 산을 넘고 아홉 들판을 지나고 아홉 강을 건넌 뒤에야 붉은 산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흙도 나무도 바위도 온통 붉은색 투성이었지요. 마침 산 속에 붉은 성이 우뚝 서 있었고, 청년이 성문을 쿵쿵 두드리자, 웬 아가씨가 빼꼼히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방앗간 집 아들인데, 오늘로 20살이 되어 대부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콧방귀를 풍 끼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청년이 또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두 번째 아가씨 역시 혀를 끌끌 차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청년은 한번더 문을 두드렸어요. 다행히 이번에 나타난 아가씨는 상냥하게 웃으며 청년을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바로 내가 너의 대부인이라. 청년을 반긴 것은 뜻밖에도 여우가 아닌 거인이었어요. 시뻘건 얼굴에 온통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수염이 삐죽삐죽 나 있었지요. 거인은 잔뜩 겁먹은 청년을 보고는 또다시 껄껄 웃었습니다. 염려 말아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널 잡아먹진 않을 것이다. 나는 원래 붉은 거인인데 종종 여우로도 변하고 사슴으로도 변한단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거인이 청년을 깨웠어요.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너도 일을 해야 한다.
저 숲에 가서 나무를 몽땅 다 베어오너라. 거인은 달랑 도끼 한 자루를 내주었지요. 숲으로 간 청년은 있는 힘을 다해 도끼질을 했어요. 하지만 나무가 어찌나 크고 단단한지 한 그루도 벨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이러다간 거인에게 잡아먹힐 게 틀림없어. 청년은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청년이 흠칫 놀라 돌아보니 바로 어제 성문을 열어주었던 그 아가씨였어요. 과연 그 아가씨가 도끼를 들고서 춤을 추듯 빙글빙글 휙 돌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몽땅 베어져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청년이 일을 다 해낸 것을 보고 거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상하군. 어쨌든 오늘은 수고 많았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거인은 달랑 바가지 하나를 내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저 앞에 흐르는 강물을 모두 보내어라. 기가 막힌 노릇이었지만 어쨌든 청년은 바가지를 들고 강가로 가보았습니다. 그 작은 바가지로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강물은 조금도 줄지 않았지요. 청년은 또다시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아가씨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바람에 무사히 일을 끝낼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 거인은 모자 하나를 내주며 말했어요. 저기 저 유리산 꼭대기로 가서 말똥가리 둥지의 알을 훔쳐오너라. 하지만 청년은 유리산에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산 전체가 온통 뾰족하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도 그 아가씨가 나타나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잠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가씨의 발가락 하나가 유리에 베이고 말았답니다. 청년이 세 가지 일을 모두 해내자 거인은 한참이나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거인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모두 통과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재주를 가졌구나. 그동안 수고했으니 내 세 딸 중 한 명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청년은 그제야 며칠 전 문을 열고 내다보았던 아가씨들이 거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인은 깜깜한 방에 세 딸을 가둔 뒤 청년을 들여보냈어요. 그중 한 명을 선택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었지요. 딸들 중에 셋째가 제일 예쁘고 마음씨도 곱지. 하지만 저 녀석은 절대로 셋째를 고르지 못할 거야. 과연 청년은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누가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아가씨를 아내로 삼고 싶었지만 아무리 손으로 더듬어 보아도 소용없었지요.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 그 아가씨는 유리산에서 발가락 하나를 베었지. 청년은 아가씨들의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발가락 하나를 잃은 아가씨를 금세 찾아내어 손을 붙잡고 나왔지요. 아니, 내가 제일 아끼는 셋째 딸을 어떻게 알고? 거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어요. 하지만 이미 소용없었지요.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방앗간집 청년은 붉은 거인의 마음씨 고운 셋째 딸을 아내로 얻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인과 한 소년. 어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후안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려서 돌아가시고 집안은
똥구멍이 찢어질 만큼 가난했지만 조금도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라서 청년이 되자 후아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전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 모험을 하고 싶어요. 돈도 왕창 벌어서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실게요. 아버지는 걱정스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안, 이 애비가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뭔가를 주고 싶구나. 돈과 축복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질래? 돈이야 아버지께서 더 필요하실 테니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후안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뒤 길을 떠났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걷다가 어느 숲속을 지날 때였어요. 사자와 독수리가 개미와 함께 쓰러져 죽어있는 소를 가운데 두고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었지요. 후아는 사자한테 잡아먹힐까봐 무서워서 얼른 지나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발소리를 듣고는 냉큼 불러 세웠어요. 이봐 젊은이, 잠깐 이리 와보게. 후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자는 덩치는 컸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를 해칠 생각은 전혀 없네. 우린 지금 이 커다란 먹이를 나눠 가질 참이거든. 한 대 어떻게 나눠야 좋을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 인간인 자네가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겠나? 후아는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자님은 살을 가져가고 독수리님은 내장을 가져가고 개미님은 뼈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사자와 독수리와 개미는 기뻐했어요. 그러고는 소를 공평하게 나누어준 대가로 선물을 하나씩 주겠다고 했지요. 먼저 사자가 꼬리에 난 털 한 가닥을 뽑아주며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걸 꺼내요. 하느님과 사자 하고 말하면 자네는 나만큼 힘센 사자로 변할 걸세. 독수리는 머리에 난 깃털 하나를 뽑아주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이걸 꺼내요. 하느님과 독수리라고 말하면 나만큼 멋진 독수리로 변할 걸세. 개미는 다리 하나를 똑 잘라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걸 꺼내요. 하느님과 개미라고 말하면 나만큼 작은 개미가 될 거예요. 사자와 독수리와 개미는 다시 사람이 되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후아는 사자 꼬리털과 독수리 깃털, 개미 다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일곱 날 일곱 밤을 걸은 후에 후아는 어느 커다란 산에 닿았습니다. 그곳엔 엄청나게 커다란 성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리 빙빙 돌아봐도 들어가는 문이 보이질 않았지요. 후아는 독수리 깃털을 꺼내어 외쳐봤어요. 하느님과 독수리. 그러자 정말 독수리로 변했지 뭐예요. 후아는 날개를 푸덕푸덕 움직여서 성 꼭대기로 날아올랐어요. 거기엔 커다란 창문이 하나 있었고 후아는 그곳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아름다운 소녀 하나가 슬픈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갑작스레 날아든 독수리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지요. 후아는 얼른 독수리 깃털을 꺼낸 뒤 소리쳤습니다. 하느님과 사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후안이 자기를 소개하자 소녀도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거인에게 붙잡혀온 공주랍니다.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사랑에 빠진 후안은 자기가 공주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어디선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거인의 발자국 소리였지요. 후아는 재빨리 개미다리를 꺼내어 외쳤습니다. 하느님과
개미. 개미처럼 작아진 후아는 마룻바닥 틈새에 숨었어요. 잠시 후 거인이 들어오더니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방금 누구하고 이야기를 한 거지?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냥 혼잣말을 한걸요? 공주는 딱 잡아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어젯밤에 당신이 독약을 마시고 쓰러지는 꿈을 꿨답니다. 거인은 껄껄 웃었어요. 나는 독약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절대 죽지 않아. 내 목숨은 다른 곳에 꼭꼭 숨겨놨거든. 거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술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곳이 어딘데요? 공주가 은근슬쩍 묻자 어느새 술이 얼큰해진 거인은 중얼중얼하면서 비밀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고슴도치 머릿속에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있는데 그 비둘기 뱃속에 알이 하나 들어있거든. 바로 그 알 속에 내 목숨을 숨겨놨지. 마룻바닥 틈에 숨어서 모든 비밀을 알게 된 후아는 거인이 잠든 사이 독수리로 변해 성 밖으로 날아갔어요. 그러고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거인의 목숨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고슴도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마을에서 웬 고슴도치가 종종 나타나 양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옳거니 바로 그 녀석이 틀림없어. 후아는 개미로 변하기도 하고 독수리로 변하기도 하면서 그 고슴도치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며칠 후 마을 뒷산에 커다란 고슴도치가 나타났어요. 온몸에 가시를 삐죽삐죽 세우고 커다란 눈을 대굴대굴 굴리며 풀밭에서 풀을 뜯는 양떼를 노리고 있었지요. 후아는 얼른 사자로 변신한 다음 고슴도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도 만만치 않았어요. 거인의 목숨을 품고 있는 고슴도치답게 힘도 세고 사나웠지요. 후안과 고슴도치는 사흘 밤낮을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후안은 겨우 고슴도치를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고슴도치의 머릿속엔 정말로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그 비둘기 뱃속에는 주먹만한 알 하나가 들어있었고요. 후아는 독수리로 변하여 알을 가지고 성으로 날아갔어요. 그러고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 거인과 맞섰지요. 이 못된 거인아, 당장 공주를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한 방에 쓰러뜨려주마. 거인은 코웃음을 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굼떠서 요리조리 싹싹 피해 달아나는 후안을 쉽게 잡을 수는 없었어요. 한참 쫓기고 쫓기다가 둘 다 지치자 후안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알을 꺼냈습니다. 바보 같은 거인아, 네 목숨은 내손 안에 있다. 깜짝 놀란 거인이 눈을 크게 뜨고 또다시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거인이 채 한 발짝 움직이기도 전에 후아는 알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인은 그 자리에 쿵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인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낸 후아는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거인이 갖고 있던 커다란 성과 보물들도 차지할 수 있었지요. 말할 것도 없이 후아는 아버지도 성으로 모셔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숲속 거인. 섬나라 잉글랜드의 익스모어 초원은 아름다운 경치만큼이나 평화로운 곳이랍니다. 드넓은 초원에서는 양과 사슴들이 온종일 한가로이 풀을 뜯고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지요.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 언제나 싱싱한 물고기를 그물 가득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내가 마을 뒤편 언덕을 올라가는데 글쎄 떡갈나무 숲에서 커다란 괴물이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졌지 뭐야? 그래? 나는 저 바닷가 절벽 위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바닷속에서 뭔가가 출렁출렁 움직이더라고. 자세히 보니 커다란 거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 사람들은 괴물을 보았다느니 거인을 보았다느니 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더위에 지친 어른들은 그늘에서 땀을 식히고 꼬마 몇몇이 목장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저길 봐, 거인이야. 다른 아이들도 모두 언덕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커다란 떡갈나무보다도 키가 두 배는 더 커 보이는 거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손부채를 붙이고 있었어요. 거인은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흰 수염이 덥수룩한 할아버지 모습이었는데 딱 보기에도 보통의 마을 할아버지처럼 마음씨 좋게 생겼답니다. 아이들은 거인 할아버지를 보고 소리쳤어요. 이봐요, 거인 할아버지, 이쪽으로도 바람 좀 보내주세요. 거인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는 빙그레 웃으며 언덕 아래를 향해 손부채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시원한 바람이 아이들 있는 곳까지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하지만 곧 마을 어른들이 나타나자 거인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 거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때때로 거인은 바다로 가서 두 손으로 물고기 떼를 한 움큼 건져 올려 입안 가득 넣고는 우물우물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남은 물고기는 마을 사람들이 띄어놓은 배 위에 한가득 쏟아붓기도 했어요. 또 거인은 종종 바람에 쓰러진 커다란 통나무들을 한쪽에 모아놓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낑낑거리며 가져다가 땔감으로 쓰거나 집 짓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에 떨던 어른들도 이제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우릴 해치기는커녕 도리어 도움을 주는 착한 거인이지 뭐야. 그래, 생전 가축 한 마리 없어지는 일도 없는걸. 실제로 그 거인은 절대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사람들과 마주치면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때 눈에 띄지 않는 길로 다니고 늘 아름드리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에 꼭꼭 숨어 지냈답니다. 하루는 멀리서 폭풍이 몰려오는데 한 젊은이가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뜯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지나가는 폭풍인걸요. 게다가 난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젊은이랍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걱정대로 폭풍은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와서는 젊은이의 배를 단숨에 집어삼켰어요. 하필 그 배는 낡고 오래된 것이어서 돛은 부러져 나가고 밑바닥엔 금세 커다란 구멍이 났지요. 사람 살려줘요. 젊은이는 낡은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꼬르륵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엄청난 힘이 배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래요. 그건 바로 언덕 숲속에 숨어 살던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은 한 손으로 배 밑을 받치고 또 한 손으로는 배 위를 살며시 덮은 채 바닷가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젊은이와 배를 땅 위에 안전하게 내려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거인 할아버지. 젊은이가 몇 번이나 고개를 꾸벅이며 인사했지만 거인은 그저 한 번씩 웃어 보이고는 또다시 언덕 뒤편으로 사라졌답니다. 그 후로도 거인은 종종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곤 했어요. 하지만 처음 거인을 알아본 아이들이 어른이 된 어느 날부터인가 거인은 쓸쓸하고도 조용히 모습을 감춘 뒤 다시는 영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인들의 비밀. 어느 시골 마을에 홀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제 각자 먹고 살 길을 찾아보아라.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삼형제에게 먹을 거리를 한 짐씩 싸주었어요. 집을 나서서 한참을 가다가 큰형이 말했습니다. 술술 배가 고프군. 먹을 거리를 아껴야 하니 막내 것부터 꺼내서 먹자꾸나. 막내는 고분고분 자기 짐을 풀어서 다 함께 나눠 먹었어요. 하지만 막내 음식이 다 떨어진 뒤에는 큰형도 작은형도 자기 음식을 내놓지 않았지요. 막내가 조금만 나눠 먹자고 사정하자 욕심 많은 두 형은 아예 막내를 산속에다 떼어놓고 홀랑 내빼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쫄쫄 굶주린 막내는 산속을 헤매다 커다란 집을 발견하고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천장은 까마득히 높은 데다 식탁만큼 커다란 빵, 집채만한 케밥. 그래요, 그곳은 거인이 사는 집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배가 고픈 막내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무턱대고 빵을 한 입 떼어 먹고 고기를 한 입 베어 먹으며 잔뜩 배를 채웠습니다. 잠시 후 바깥에서 쿵쾅쿵쾅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제야 막내는 거인이 오는 줄을 알고 얼른 옷장 속에 숨었지요. 과연 거인이 하나씩 둘씩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덩치가 산만한 거인이 모두 12이나 되었답니다. 거인들은 가득 쌓인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더니 꺽꺽 트림을 해대고는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거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바보같지 뭐냐? 저기 저 뒷산 꼭대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잖아. 그 아래를 파헤치면 번쩍번쩍 금덩어리가 잔뜩 나올 텐데 그걸 몰라. 거인이 파헤치면 안 되고 꼭 사람이 파야 하니 아깝지 뭐야. 그러자 또 다른 거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참 멍청한 사람들이지. 게다가 저기 저 강가에 방앗간 맷돌을 깨부수면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올 텐데 그것도 몰라. 그 역시 사람이 깨부숴야만 나오는 것이니 아까워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러자 또 다른 거인이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마침 저 인도의 공주가 안 못 보는 병에 걸렸다는데 아무도 고치질 못하고 있다지. 그러고도 한참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던 거인들은 어느새 여기저기 쓰러져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막내는 살금살금 그 집을 빠져나왔지요. 거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막내는 뒷산 꼭대기를 찾아갔어요. 과연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곳을 파헤치자 정말 금덩어리가 잔뜩 나왔습니다. 막내는 그중 세 개만 집어들고 다시 잘 묻은 다음 방앗간으로 갔어요. 역시나 그곳에 있던 맷돌을 깨어보니 작은 약병 하나가 나왔지요. 아하, 이게 바로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약이구나.
막내는 더 좋은 맷돌을 사다가 방앗간에 들여놓고는 말과 마차를 사서 인도를 향했습니다. 거인들의 말대로 인도 공주는 안 못 보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더구나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누구든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내걸려 있었지요. 제가 공주님의 눈을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막내의 말에 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의원들이 모두 실패했는데 새파랗게 젊은이가 와서 병을 고치겠다니 미심쩍었지요. 하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좋다. 너에게도 기회를 주마. 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다간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공주님은 금세 앞을 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막내의 말대로 방앗간에서 가져온 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공주는 눈을 끔쩍끔쩍 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여요. 세상이 환히 보인다고요. 이렇게 해서 막내는 인도공주와 결혼하고 그곳에서 큰 벼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막내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셔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욕심 많고 못돼 먹은 큰형이랑 작은형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두 형들은 나중에 막내의 이야기를 듣고는 거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자기네도 거인들만 아는 비밀을 알아낸 다음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이봐, 누군가 저 뒷산 꼭대기 나무 밑을 파헤쳤다며? 그러게, 게다가 방앗간에 있던 그 신통방통한 약까지 가져갔지 뭐야? 흥, 누군가 우리 얘길 엿들은 게 틀림없어. 당장 찾아보자. 거인들은 그 큰 집을 구석구석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고 큰 형과 작은 형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달아나야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장님의 꾀. 옛날에 눈먼 장님하고 눈뜬 사람하고 이웃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눈뜬 사람 성질이 좀 고약했던 모양입니다. 눈 멀었다고 괄시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앞이 안 보이니까 제 마음대로 골려먹는단 말이지요. 두 집 논이 서로 딱 붙어 있어서 도랑 하나로 두 집 논에 물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물꼬를 막아버리면 다른 쪽 논에 물이 들지요. 그런데 눈뜬 사람이 당최 눈먼 사람 네 논에 물을 안 주는 겁니다. 장님이 애써 제 논에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 눈뜬 사람이 가만히 물꼬를 싹 막고 제 논에 물을 끌어댄단 말입니다. 뭐 장님이란 게 앞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더듬 하는 판인데 천신만고로 물을 대놓으면 빼내가고 빼내가고 이러니 참 환장할 노릇이지요. 앞이 안 보이니까 뻔히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장님네 집에 놀라오는 척하고 와서 갈 때는 꼭 무슨 물건이든지 하나씩 집어가는 거예요. 괭이도 집어가고 낫도 집어가고 부엌 세간에다 곡식 자루까지 슬슬 집어가니까 그 사람이 왔다 가면 꼭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없지요. 도둑질을 해도 눈으로 봐야 잡든지 말든지 하지요. 당최 안 보이니까 어쩔 도리가 있나요? 이렇게 내리 몇 해를 당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장님이 어떻게 하면 저놈의 버릇을 고쳐줄고 가만히 궁리를 했습니다. 궁리를 하다가 묘한 꾀를 하나 냈어요. 이제 종이 한 장을 아무것도 안 쓴 하얀 종이를 구해다가 그걸 다른 종이로 싸는 거지요. 정성스럽게 싸서 노끈으로 가로세로 묶고 그걸 또 다른 종이로 싸서 묶었어요.
그렇게 싸서 묶고 한도 끝도 없이 스무 겹 있고 서른 겹 있고 싸서 묶어가지고 그걸 또 보자기로 싸는 겁니다. 보자기로 싸서 묶고 또 싸서 묶고 이렇게 스무 겹 있고 서른 겹 있고 싸 묶어 놓으니 입을 뿐만 하게 되었지요. 그걸 또 새끼줄로 이리 묶고 저리 묶고 누가 봐도 그건 보물 보따리로 보였어요. 이래놓고 눈뜬 사람네 집에를 턱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 집에 있는가? 눈먼 사람이 무슨 일로 얘까지 왔나 나가봤어요. 다름이 아니고 자네가 전에 빌려간 돈 받으러 왔네. 눈뜬 사람이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언제 자네 돈을 빌렸어? 자네가 돈 100냥이라 빌려쓰고 증서까지 만들어줬지 않는가? 이거 갈수록 태산입니다. 물꼬를 막고 세간 훔친 일은 있어도 돈 빌린 적은 없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증서까지 들먹이니 환장을 누르시지요. 서로 빌려갔네 아니네 하다가 아 그러면 송사를 하러 가세 누구 말이 옳은지 하고 그 고을 원님한테 갔습니다. 갈 때 장님은 그 종이 한 장 싼 것, 그 이불 보따리만한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짊어지고 원님한테 턱 가서 사또 이 사람이 내 돈 100냥을 빌려쓰고 이제 와서 못 주겠다 합니다. 했지요. 눈뜬 사람은 가만히 있겠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길길이 뛸 것 아니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 증서까지 있으니 잘 살펴주십시오. 하고 보따리를 턱 내놨습니다. 원님이 그놈의 보따리를 푸는데 이건 뭐 한도 끝도 없거든요. 새끼줄 다 풀고 나면 보자기요. 보자기 끌려고 나면 또 보자기고 한꺼풀 벗기면 또 한꺼풀 나오고 그놈의 걸 다 벗기는데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다 벗기고 보니 달랑 빈 종이가 한 장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쓴 백지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장님이 그만 땅바닥에 엎어져서 떼굴떼굴 구르며 울어제끼는 겁니다. 아이고 속았구나. 저 사람이 증서를 줄 때 돈 100냥 빌린 거 다 적고 도장까지 벌겋게 찍었다고 하더니 백지를 줄 줄이야.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일이 이쯤 되니 누군들 장님이 일부러 그런다고 하겠어요? 증서가 얼마나 중했으면 종이에 싸고 보자기에 싸고 신주단지 모시듯 스무 겹이고 서른 겹이고 싸두었겠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고서야 증서를 받을 리 없고 증서를 받았으니 저리 중하게 간수를 해둔 게 아니겠어요? 원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저 눈뜬 사람이 장님을 속인 게 틀림없다 싶었습니다. 냅다 눈뜬 사람한테 불호령을 내렸지요. 네 이놈, 고얀놈, 어디 속일 데가 없어. 안 못 보는 사람을 속였더냐. 당장 장님에게 돈을 갚되 이자까지 쳐서 150냥을 갚으렸다. 또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불쌍한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원님의 호령이 추상 같으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억울해도 할 수 없지요. 게다가 제가 저질러 놓은 잘못도 있으니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님의 꾀에 원님도 속고 눈뜬 사람도 속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눈뜬 사람이 생돈 150냥을 물어주게 생겼는데 장님이 눈뜬 사람을 가만히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자네가 그동안 몰래 가져간 물건이나 되돌려주고 우리 논의 물건만 가만히 놔둔다면 내 그 빚을 몽땅 탕감해줌세. 그러니 딴 말 말게. 이러더래요. 눈뜬 사람이야 그 말이 그저 감지덕지지요. 그래서 잃은 물건 도로 찾고 농사도 잘 짓고 눈뜬 사람 버릇도 고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깃털로 정승사위 된 사람. 얼토당토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놈이 커가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밤낮 활만 쏘는 겁니다. 서너 살 먹어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활을 쏘던 것이 나이 스무 살이 되도록 활만 쏘았지요. 아주 어릴 적에는 쌀이나무로 활대를 만들고 삼겹질로 시위를 만들고 겨릅대로 살을 만들어 가지고 놀던 것이 차차 나이를 먹어 힘이 생기니 참대로 활대를 만들고 명주타대로 시위를 만들고 쇠로 활촉을 만들어 가지고 밤낮 쏘는 겁니다. 나이 스무 살이 되도록 배운 거라고는 활 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글이라고는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농사 짓는 법도 못 배웠으니 그놈을 어디다 쓰겠나요? 아버지가 보다 못해 역정을 냈습니다. 에이, 이놈, 너 먹여 살리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 당장 나가거라. 나가서 정승사위나 되기 전에는 집에 올 생각도 말아라. 하고 아들을 쫓아냈어요. 정승사위나 되기 전에 집에 돌아오지 말라는 것은 꼴을 봐서는 정승사위 아니라 정승 내 종노릇도 못할 것 같으니 정신이나 차리거든 돌아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놈은 그 말을 곧이 듣고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됐으니 이제는 아버지 말대로 정승사위가 되어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고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정승사위가 되러 가는 거지요. 한참 가다가 보니 산길을 가게 됐는데 난생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소리가 시르릉 시르릉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 시르릉 하고 우는 새도 다 있더란 말이지요. 그걸 한 마리 잡았습니다. 활 쏘는 놈이니까 길 떠날 때 다른 건 안 가지고 와도 활은 둘러매고 나왔거든요. 활을 쏘아서 시르릉 새를 한 마리 잡았지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새를 구워 먹고 다시 길을 가는데 한 걸음 떼놓을 때마다 제 몸에서 시르릉 시르릉 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걷기만 하면 걸음에 맞춰 시르릉 시르릉 하니 참 기가 막혔지요. 대체 왜 이러나 하고 온몸을 샅샅이 뒤졌더니 저고리 섭에 그놈의 시르릉 새 깃털이 하나 묻어있더래요. 그걸 떼내니까 걸음을 걸어도 아무 소리가 안 났습니다. 깃털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 거지요. 참 이상도하다 싶어서 그 깃털을 끈으로 잘 묶어서 활대에 매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는데 다른 산을 넘다 보니 난생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비쭉비쭉 하고 울면서 날아가더래요. 비쭉비쭉 하고 우는 새도 다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그놈도 활을 쏘아 잡아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구워먹고 가는데 이번에는 걸을 때마다 제 몸에서 비쭉비쭉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또 깃털이 묻어서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비쭉 깃털도 활대에 묶어가지고 갔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난생 처음 보는 새가 한라풍한라풍 하고 날아가기에 그놈도 한 마리 잡았어요. 구워먹고 가는데 또 걸을 때마다 제 몸에서 한라풍한라풍 하겠지요. 그것도 깃털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한라풍 깃털도 활대에 묶어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시르릉새 깃털, 비쭉새 깃털, 한라풍새 깃털을 가지고 가다 보니 서울까지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 다가갔으니 정승집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이놈이 정승집에를 턱 들어가서 시골에서 쓸만한 놈이 왔다고 어서 대감께 여쭈어라 하고 제법 하인들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보니까 뭐 행색도 꾀죄죄한 떡거머리가 하나 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시답잖은 놈이니까 그냥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활을 딱 겨누어서 하인들 중 힘께나 쓰는 걸로 보이는 놈의 상투 끝을 화살로 꿰버렸습니다.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난데없는 화살이 날아와서 상투를 꿰니까 질겁을 할 것 아니겠어요? 하인들이 다들 슬슬 꽁무니를 빼니까 이놈이 활개를 치며 들어갔습니다. 정승이 내다보니까 시골놈이 하나 왔는데 활솜씨는 그만하면 쓸만하겠거든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느냐? 갈 데 없는 떠돌인데 대감 댁에서 머슴이라도 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을 잘하느냐? 다른 재주는 없으나 활은 그런 대로 쏩니다. 그래서 정승이 제 집에 두고 마당이나 쓸게 했어요. 이놈이 그때부터 정승집 머슴이 되어서 마당이나 쓸다가 가끔 정승이 사냥을 나가면 따라가서 활이나 쏘며 지냈지요. 정승집 머슴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승사위 될 일만 남았는데 머슴 되기야 쉽지만은 사위 되기가 어디 쉬운가요? 자기는 보잘것없는 시골댁이 망나니요. 상대는 서슬이 퍼런 정승인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마당이나 부지런히 쓸면서 기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정승 딸이 가마를 타고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이놈이 옳다코나 하고 가마꾼 하나를 슬슬 구슬려서 제가 가마를 맸습니다. 가마를 메고 가다가 쉴 참에 정승 딸이 가마에서 내리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깃털 세 개를 정승 딸 저고리 안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나요? 정승 딸이 걸을 때마다 시르릉 빗죽 한라뽕 하고 새소리가 진동을 하는 거지요. 깜짝 놀라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걷기만 하면 시르릉 빗죽 한라뽕. 참 야단이 났지요. 듣는 사람이 모두 우스워서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정승 딸은 그만 얼굴이 노래가지고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드러누워 버렸대요. 딱 드러누워서 당최 한 걸음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얌전한 정승 따님이 행차를 할 때마다 시르릉 빗죽 한라뿡 이러고 다닌 데서야 말이 되나요? 일이 이쯤 되니까 정승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용하다는 의원, 점장이 무당을 다 불러다가 약을 쓰고 침을 놓고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느라고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차도가 있을 리가 있나요? 제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 점장이 무당도 다 두 손 들고 내빼버리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몸이 다는 건 정승이지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누구든지 우리 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 삼겠노라 하고 방을 내다 걸었습니다. 총각놈이 그때를 기다려 정승을 뵙고는 하는 말이 대감마님 요새 무슨 일로 그리 상심하십니까? 하고 능청스럽게 물었어요. 이놈 너는 알 일이 아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혹시 제가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승이 들어보니 이 지경이 지경이니만큼 머슴놈이라고 괄시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제가 전에 그런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맡겨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세상에 용하다는 의원이고 무당이고 다 포기하는 판국에 머슴놈이 큰 소리를 치고 나서니 안 맡길 도리가 있나요? 어디 한번 고쳐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고치지 않고 다짐을 받아놓기를. 송구스러운 말씀이오나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치면 약속대로 사위 삼으시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명색 정승인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느냐. 어서 고치기나 해라. 그 대신 못 고치면 혼찌검이 날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이놈이 정승딸의 병을 고치는데 이것저것 살피고 진맥을 하는 척하다가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한라봉새 깃털 하나만 슬쩍 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한번 걸어보라고 했지요. 딸이 일어나 걸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한 가지는 고쳐졌지 뭡니까? 전에는 시르릉 비쭉 한라풍 하던 것이 이제는 시르릉 비쭉 소리만 나는 거예요. 시르릉 비쭉, 시르릉 비쭉 하니까 이번에도 한 가지는 줄어들었으니 그게 어디냐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지요. 세상에 이렇게 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 대접을 잘해서 나머지 둘도 고쳐놔야지 다른 도리가 없다. 이러면서 대접이 극진했지요. 며칠 대접을 잘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비축새 깃털을 슬쩍 빼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니 두 가지가 줄어서 시르릉 시르릉 소리만 났습니다. 시르릉 시르릉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접이 더 극진해지고 어서 빨리 나머지 하나도 고쳐달라고 성화였습니다. 이놈이 며칠 더 뜸을 들여가지고 시르릉새 깃털도 마저 빼줬어요.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니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병을 다 고쳐놨으니 약속대로 장가를 들여줘야지요. 안 그래도 정승딸이 걸음을 걸으면 시르릉 빗죽 한라풍한다고 장안의 소문이 다 퍼져서 반듯한 사위보기는 글러먹은 판국이니 더 말할 것도 없지 뭐예요. 시골뜨기 무지렁이거나 말거나 사지 멀쩡하고 좋은 재주 가진 놈 사위 삼는 게 그나마 잘된 일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놈이 정승사위가 돼가지고 색시를 가마에 태우고 저는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내쫓고 나서 이놈이 어디 가서 죽지는 않았는지 근심하고 있던 차에 아들이 정승사위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이에 철이 들어서 농사도 잘 짓고 글도 배우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효도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장가든 형제.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그저 배짱이 두둑하고 넉살이 좋아야 먹고 삽니다. 이것저것 체면 다 차리다가는 빌어먹지도 못하지요. 옛날에 웬 총각 형제가 있었는데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어지간히 낚아주기 두꺼웠나 봐요. 둘 다 가난해서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서른애가 넘도록 는 거라고는 배짱이요, 넉살이었지요. 그저 밤낮 궁리하는 것이 장가갈 궁리였거든요. 한 번은 이웃 마을에서 한 사람이 사위감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딴 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저 술 안 먹는 사위를 구한다는 거예요. 가문이고 살림이고 나이고 다 접어두고 그저 술만 안 먹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총각 형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내가 갈까? 아우가 가려나? 아, 나이 많은 형님이 먼저지요. 형님이 가세요. 그래서 형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는데 저마다 술 못 먹는 자랑하느라고 입이 뻘겋지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술이라고는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입에 대기는커녕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술이라니 그게 뭐요? 나는 처음 들어보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그게 다 허풍이요, 넉살이지요. 형이 그러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만 자빠져 대굴대굴 구르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눈꺼풀을 허옇게 뒤집고 대굴대굴 구르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놀랄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달려들어 형을 붙잡아 팔다리를 주무르고 따귀를 때리고 해서 제정신이 들게 해놨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듯이 눈을 멀뚱거리고 누워있으니까 죄다 왜 그러냐고 묻겠지요. 아, 말도 마시오. 나는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발작을 한다오. 그러니 내 앞에서 절대로 술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시오. 하니까 장인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보다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단 말이지요. 술이라는 말 몇 마디에 저렇게 정신을 잃고 발작을 하는데 뭘 더 바라나요? 당장 사위 삼자 하고 바로 나를 받아 혼례를 치렀지요. 혼례날 신랑 신부가 나눠 먹는 합환주라고 있지 않아요?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술을 못 먹으니 합환주에 술 대신 쌀뜨물을 쓰자 하고 쌀뜨물을 술잔에 따라줬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또 발작을 하는 거지요. 사모간대 쓴 신랑이 대리상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니 큰일이 났지요. 팔다리를 주무르고 미음을 써먹여서 억지로 정신을 들게 해놓으니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는 술만 보면 발작을 했는데 이제는 멀건 물만 보면 발작을 합니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술을 따라주니까 벌컥벌컥 잘 먹더래요. 본래 술이 없어서 못 먹는 놈이거든요. 장가 간 뒤로 술을 잘만 먹지요. 그래도 한 번 본 사위를 술 먹는다고 도로 물릴 수 있나요? 술 먹고도 잘 살았지요. 그 뒤에 아우가 들으니 어느 마을에서 웬 사람이 사위감을 구하는데 부자 사위를 구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도 제법 잘 살지만은 저보다 더 큰 부자 사위를 찾는다는 거지요. 아무리 가랭이가 찢어지는 놈이지만 사위감 구한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제 형더러, 형님, 이제는 내 차례요. 하고는 지게를 턱 걸머지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고만고만한 회초리만한 짐 해다가 짊어지고 사위감 구한다는 집 앞에 가서 지게를 내려놓고 쉬었어요. 그러고 있으니 주인이 나와서 보고는 아, 자네는 그 회초리를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해가나? 하고 물을 게 아니겠어요? 땔나무도 아니고 회초리만 잔뜩 해놨으니 말입니다. 아, 이거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럽니다. 안 가르쳐주면 점점 더 궁금해지거든요. 대체 무엇에 쓰려고 그러나? 그제야 마지못해 가르쳐주는데 이거 다 쇠 콧두레로 쓸 겁니다. 하는 거예요. 쇠 콧두레로 쓸 것이면 고만고만한 회초리 하나면 족할 것을 한 짐씩이나 지고 가면서 그걸 다 쓸 거라니 이상하잖아요. 쇠 콧두레를 그렇게나 많이 만들어?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한 짐 더 해가지고 가야지요. 주인이 가만히 들어보니 참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서는 소를 저렇게나 많이 먹일 수는 없단 말이지요. 옛날에는 소 한 마리면 그게 장가 2000인데 쇠 콧두레를 수도 없이 해갈 만큼 소가 많으면 그만한 부자가 없는 거지요. 당장 욕심이 생겨서 사위 삼자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나를 받고 혼례를 치렀는데
혼례를 다 치르고 보니 이건 송아지 한 마리도 없는 알거지인 겁니다. 장인 영감이 화가 잔뜩 나서 자네는 소가 그리 많다더니 한 마리도 없잖나? 하니 내가 언제 소가 많다고 했나요? 다 새 콧뚜레로 쓸 것이라고 했지요. 앞으로 소를 많이 사면 새 콧뚜레가 많이 쓸 테니 미리 장만해 놓은 거지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장인이 제꾀에 제가 속았으니 누굴 탓하겠나요? 한번 본 사위를 도로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나 저러나 동생도 소 한 마리 없이도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목동과 거인. 스페인의 가장 큰 섬 마요르카에 한 거인이 살았어요. 어느 해에 심한 가뭄이 들자 거인은 먹을 거리가 없어 쫄쫄 굶주려야 했지요. 도저히 안 되겠어. 먹을 거리를 찾아봐야지. 들판으로 나간 거인은 토실토실한 망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말을 만났습니다. 이봐 말, 내가 지금 배고파서 배가죽이 등에 쩍 달라붙을 지경이지 뭐야. 그러니 그 망아지 좀 내가 먹을 수 없을까? 어미 말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남의 귀한 자식을 잡아먹겠다니요. 하지만 어미 말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제 왼쪽 뒷발에 가시가 박혔는지 무척 아프거든요. 그걸 빼주신다면 제 새끼를 기꺼이 당신께 드리죠. 거인은 옳다구나 싶어 어미 말의 뒷발굽을 살피려고 잔뜩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미 말은 뒷발로 있는 힘껏 거인의 얼굴을 걷어차 버렸어요. 거인은 그 자리에서 꽥 소리를 지르고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그 사이 어미 말은 얼른 망아지를 데리고 달아나 버렸지요. 한참 뒤에 깨어난 거인은 끙끙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얼굴 아파. 아이고, 배고파. 비틀비틀 걸어가던 거인은 이번에는 양 네 마리가 팔딱팔딱 뛰어 노는 걸 보았어요. 이봐, 양들,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거든. 그러니 너희들 중 하나만 내 뱃속으로 좀 들어오면 안 될까? 양들은 정말 어이가 없었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뻔뻔스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양들은 저희끼리 속닥속닥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말했습니다. 우리들 중 누가 당신 뱃속으로 들어갈지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 일단 당신은 여기에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달려올 테니까 제일 늦게 도착한 친구를 잡아먹으세요. 하하,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양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사이 거인은 군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서 있었습니다. 과연 양들은 저 멀리서부터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와서도 멈출 생각은 않고 이내 넷이 한꺼번에 거인을 냅다 들이받는 겁니다. 거인은 그 자리에 쭉 뻗고 말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야 깨어난 거인은 온몸이 욱신욱신 아프고 배는 더욱 고파서 걸어갈 힘도 없었어요.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어기적어기적 집으로 향하는데 이번에는 양을 몰고 가는 목동을 만났습니다. 이봐요, 목동님.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눈이 핑핑 돌 지경이지 뭐요. 그러니 그 양 한 마리만 잡아먹으면 안 될까요?
목동은 기가 막혔지만 금세 꾀 하나를 떠올렸어요. 거인님, 배고플 때 갑자기 고기를 먹으면 배탈이 날 게 뻔해요. 그러니 제가 양 대신 크고 둥근 치즈를 드리지요. 뭐라고요? 치즈가 어디 있어? 목동은 거인을 우물가로 데려갔어요. 자, 바로 이 우물 안에 치즈가 있습니다. 이곳에 두어야 치즈가 상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신선하거든요. 거인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보름달이 비치고 있었지만 배고픈 거인의 눈에는 영락없는 치즈로 보였지요. 거인은 냅다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양을 몰고 달아났던 목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마침 늑대가 나타났거든요. 늑대야 늑대, 도와줘요. 우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거인은 목동의 목소리를 듣고 안간힘을 다해 바깥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덩치 큰 늑대를 한 손으로 획 낚아채서는 있는 힘껏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유,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고마워요, 거인님. 목동은 거인을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게 해주었습니다. 배고픈 거인은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지요. 물론 그 후로도 목동은 거인이 찾아올 때마다 늘 푸짐한 음식을 대접해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만건 찾기. 옛날에 정수동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한 번은 이웃마을 대감댁 잔치에 갔던 모양입니다. 새도가 떠르르한 대감댁이니 잔치판도 크게 벌어졌을 게 아니겠어요? 멀고 가까운 데서 손님이 구름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잘 놀았지요. 정수동이도 그 틈에 끼어 한잔 한잔 하다 보니 잔뜩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고라 떨어져 잠을 잤지요. 손님들 중에는 집에 간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냥 잔 사람도 있었어요. 주인 대감도 손님들하고 섞여서 그냥 잤지요. 주인 대감하고 손님 몇몇이서 함께 잤는데 아침에 주인 대감이 턱 일어나 보니 머리가 맨머리인 겁니다. 아, 내가 어젯밤에 너무 취해서 만건이고 뭐고 마구 벗어놓고 잤구나 싶어서 얼른 만건을 찾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만건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행세하는 양반이야 의관이 체면이잖아요. 갓 만건 없이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어요? 그래서 만건을 찾는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상노를 부른다, 청지기를 족친다, 머슴을 닦달한다, 야단 법석을 떠는 거지요. 여봐라, 어서 내 만건을 찾아보아라. 필시 간밤에 어디 흘린 것 같으니 샅샅이 뒤져보거라. 주인 대감의 호령이 추상 같으니 온 집안 하인들이 일을 하다 말고 달려와 만건을 찾느라고 떠들썩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수동은 남의 일 내몰라라 하고 천연스럽게 앉아있는 겁니다. 하인들이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다가 마침내 만건 하나를 찾아냈어요. 대감마님, 여기 만건이 하나 있습니다요. 머슴 한 놈이 만건을 들고 소리치며 쫓아오니 다른 하인도 이제 한시름 놓았다는 듯이 슬금슬금 만건 구경이나 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건이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낡아서 너덜너덜한데다가 때가 반질반질하게 낀 것이 아무래도 대감 만건 같지가 않았습니다.
대감 만건이야 번듯한 새것이지 그렇게 달아빠진 헌것일리가 있나요? 아니 이게 누구 만건이야? 뭐 이런 험한 만건이다 있어? 하인들이 모두들 보는데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정수동이 그걸 보고는 옳지 내 만건이 거기 있었구나 어서 이리 다오 하는 겁니다. 모두들 놀라서 정수동을 쳐다보니 정수동 머리에는 만건이 하나 달랑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만건을 쓰고 앉아서 또 만건을 찾은 겁니다. 아니 그럼 샌님 머리에 쓰고 있는 건 뭡니까? 하인들이 이상해서 물으니까 이건 말인가? 이건 이댁 대감 만건일세. 하면서 제 머리에 쓰고 있던 만건을 벗어놓지 뭐예요? 하인들이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만건을 쓰고 앉아서 그걸 찾느라고 야단 법석을 떠는 꼴을 지켜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 말이 되나요? 그래서 하인들이 아니 그래 우리가 그 만건을 찾느라고 그리 애를 쓰는 걸 보고서도 모른 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했더니 대감 만건이었으니 그리 애써 찾았지 내 만건이었으면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주었겠나? 하더래요. 정수동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만건이 없어졌는데 남의 집에서 만건을 찾는다고 법석을 떨 수 없어서 그런 꾀를 낸 거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만건이 저절로 굴러들어오겠지 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속셈이 바로 맞아 떨어진 거지요. 오늘의 동화 부처님과 양반. 옛날에 웬 양반이 하나 살았는데 이 양반이 쥐뿔도 없으면서도 도도해가지고 어디 가서도 고개 숙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벼슬도 없는 백면서생인데다가 밑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도도하기로 말하면 나라님도 못 당할 판이었지요. 아무한테나 그저 반말을 툭툭 던지고 빳빳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나이 쉰이 다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어요. 남들을 보니 한다 하는 벼슬아치고 천석군 부자고간에 자식 없는 사람들은 죄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을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얻으려면 저도 부처님께 공을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가난한 살림에 뭐 부처님께 바칠 만한 건더기가 있나요? 찬물 한 그릇 떠가지고 절에 갔지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앉았는데 이 도도한 양반이 아무리 부처님 앞이라지만 남들처럼 꿇어앉아 빌 수가 있나요? 그냥 딱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부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다는 말이 거 부처님 내 말 좀 들어보게. 어쩌다 보니 나이 쉰이 다 되도록 자식 하나 못 두었는데 웬만하면 나한테 자식 하나 점지해 주면 어떨꼬. 이러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만히 내려다보니 참 기가 막히는 거지요. 밥이야 떡이야 잔뜩 차려와서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자식 하나 못 얻는 사람이 좀 많은가요? 그런데 빼빼마르고 까맣고 볼품도 없는 게 하나 와가지고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빳빳하게 앉아서 딱딱 반말을 해대니 기가 막히지 안 막히나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와서 그러니 부처님이 그냥 질려버렸어요. 자식 하나 얻을 때까지는 내내 저를 파니니 참 난감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식을 하나 점지해 줬던 모양이에요. 귀찮아서 그랬던지 불쌍해서 그랬던지 아들 하나 낳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얻었지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고 보니 부처님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은혜를 입었으면 인사를 해야 도리라고 생각하고는 이웃에 다니면서 어찌어찌 쌀을 한 대빡 구워다 떡을 해가지고 또 절에 갔습니다. 그래도 변변한 게 없으니까 바보자기에 떡을 싸가지고 갔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에 바보자기를 펴놓고 딱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부처님 참 고맙네. 덕분에 얻은 자식 아무 탈 없이 잘 커야 하지 않겠나? 그저 병 없이 근심 없이 잘 살도록 한 번 더 보살펴주면 어떨꼬?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날마다 찾아와서 졸라댈 게 뻔하잖아요. 그것도 빳빳하게 반말질로 졸라댈 테니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아주 질려서 두 손 들고 소원대로 다 해줬답니다. 오늘의 동화 건달의 약처방. 옛날에 건달이 하나 살았어요. 돈 한 푼 없어서 털어도 먼지 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해서 먼지 건달이었지요. 그런 놈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니까 느는 거라고는 배짱이고 넉살 뿐이었지요. 돈 없이 다니면서 얻어먹자면 배짱도 좀 두둑해야 하고 아무한테나 괄시받고도 주눅 안 들고 살려면 넉살도 좀 좋아야 하겠지요. 한 번은 길 가다가 시장에서 주막을 들렀는데 마침 툇마루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두부가 한암지 있었습니다. 침이 절로 넘어가지만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그 옆에 두부 만들다 남은 비지가 한 주발 있기에 그것이나 좀 얻어먹을까 해서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 나 좀 보. 예, 갑니다. 무얼 드릴까요? 네, 지금 몹시 시장한데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 저 비지 한 숟갈만 좀 주구려. 그 은혜 잊지 않겠소. 이쯤 사정하면 웬만하면 불쌍해서라도 한 숟가락 줄 뻔도 한대요. 이놈의 주모가 낯빛을 획 바꾸면서 욕을 해대지 뭐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돈 한 푼 안 내고 음식을 얻어먹을 요량을 해? 닳고 다른 먼지 건달이 이쯤 욕을 먹고 물러설 위인이 아닙니다. 삽작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틈만 엿보고 있으니 뒤란에서 꿀꿀하고 돼지가 울었지요. 그때 마침 주모가 물을 길러 물동이를 이고 삽작 밖으로 헐헐 나가더란 말입니다. 옳다구나 하고 뒤란으로 들어가서 돼지우리 문을 따고 돼지를 내모는 거예요. 돼지가 나와서 두부를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있나요? 그냥 두부 함지에 코를 박고 그걸 다 해치우는 겁니다. 주모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와 보니 이거 난리가 났거든요. 우라통이 터져서 먼지 건달에게 삿대질을 했지요. 아, 그래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돼지가 이 꼴을 만들도록 뒀단 말이오? 그러니 먼지 건달이 난 또 그 돼지가 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하고는 저도 돼지처럼 두부 함지에 코를 박고 돼지가 먹다 남은 두부를 먹어 치우는 겁니다. 아, 그 더러운 걸 먹긴 왜 먹어? 주모가 질색을 하니 돼지가 돈 내고 먹다 남은 것 좀 먹는데 무슨 참견이오? 이러는 겁니다. 또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부잣집에 들렀어요.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 들어오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녁상이 들어오는 걸 보니 은근히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아무리 빌어먹는 행색이라 해도 어쨌거나 손님은 손님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 밥상은 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으면서 저 앞에 갖다 놓는 상을 보니 찬밥 한 덩이에 달랑 물 한 그릇, 소금 한 접시뿐입니다. 시장에서 달게 먹긴 먹었는데 뒤끝이 찜찜한 거지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니 주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와 둥게둥게 얼르는데 가만히 보니 어지간히 귀 키우는 자식 같더란 말이지요. 아, 그 참 복스럽게 생긴 아기구먼요. 손자입니까? 늙음하게 얻은 막둥이라오 오대독자지요. 먼지 건달이 아기를 들여다보면서 얼러럴 까꿍 어르는 채 하다가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슬쩍 넓적다리를 한번 꼬집었어요. 그러니 말 못하는 갓난아기가 뭘 어쩌겠나요? 새파랗게 질려서 까무라치듯이 우는 거지요. 이래 놓으니 정작 까무라치는 건 이 집 어른들입니다. 안팎에서 와그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지요. 부잣집 오대독자가 아닌 밤중에 갑자기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까무라치듯이 우니까 난리가 나도 보통으로 난 게 아니지요. 먼지 건달이 그 꼴을 보고 있다가 이러실 게 아니라 아기 혼자만 남기고 주위를 다 물리시오. 내 이 병을 고칠 방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니 뭐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식구들이 다 물러가니까 좀뜸을 들이다가 받게 되고 아기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니 아기 어머니 젖을 한 숟갈만 짜드려 보내시오. 부랴부랴 젖이 한 숟갈 들어왔습니다. 그걸 떠 먹였지요. 아기 넓적다리 한번 꼬집어서 터진 울음이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안 가지요. 젖 한 숟갈 떠먹이니 뚝 그쳤습니다. 이래 놓으니 이거 뭐 용한 의원을 만난 아기 목숨 살렸다고 대접이 금방 달라졌습니다. 저녁상이 새로 들어오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려왔어요. 그래서 아주 잘 먹었지요. 밥알 몇 개 남겨뒀다가 동글동글하게 환약처럼 만들어가지고 머리맡에 뒀다가 자고 일어나니 딱딱하게 말랐을 게 아니겠어요? 아침에 그걸 주인에게 주면서 대접을 잘 받고 그냥 갈 수 없어서 귀한 약을 준다며 아기가 다음에 또 어제처럼 경풍이 생기거든 이 환약을 젖에 개어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감지덕지하면서 귀한 약을 받고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돈이며 먹을 거며 잔뜩 싸주더래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몇 번을 인사를 하고 건달은 양손 무겁게 잔뜩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동화 엉터리 풍수. 옛날 어느 곳에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봄이 돼서 양식은 뚝 떨어지고 먹고 살 일이 아득한데 마침 저희 친척 되는 이가 멀지 않은 고을에 원님으로 왔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찾아가서 염치 따지지 말고 사정 이야기를 하여 돈푼이나 얻어오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찾아갈래야 노자 한 푼이 있어야 찾아갈 게 아니겠어요? 주머니가 텅텅 비었으니 갈 수도 없었지요. 휴 하고 한숨을 쉬고 있으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봄을 나기는 나야 할 텐데 양식이 없어 큰일 아니오. 멀자는 고을에 당숙이 원으로 도임을 했다 하니 거기 가서 돈푼이든 양식이든 좀 얻어오려는데 노자가 없어 그러오. 했더니 아내도 귀가 솔깃했는지 장롱 속 깊이 넣어뒀던 옷까지 하고 폐물을 팔아 노자를 장만해주면서 갔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옷이며 폐물 따위를 몽땅 팔아 노자를 마련해 주더란 말입니다.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그래서 그걸 거머쥐고 갔어요.
며칠 걸어서 당숙이 고을살이 하는 데를 갔지요. 가서 저희 당숙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객방에 앉았는데 당최 입이 안 떨어져 그러는 겁니다. 갖다 맡긴 적도 없는 돈을 달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당숙이 사정을 눈치채고 돈꾸러미가 됐든 쌀가루가 됐든 얼마 쥐어주면 좋으련만 이틀이고 사흘이고 죽치고 앉아있어도 그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식구들이 굶는지 먹는지도 모르는데 기약도 없이 하루하루 날만 가니 기가 막혔지요. 그래서 한 사흘 뒤에 슬그머니 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럼 가봐 하고 마는 겁니다. 쓰다 달다 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넌지시 올 때도 빈손으로 왔더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군요. 했어요. 제발 좀 알아차리고 보리쌀 몇 말 값이라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해봤지요. 그랬더니 당숙이 눈치를 알았는지 참 내 정신 좀 보게 너 주려고 벌써부터 챙겨놓은 게 있는데 그걸 깜빡했군. 그러면 그렇지 이제 돈께나 쌀바리가 큼직한 게 나오려나 보다 하고 잔뜩 목을 빼고 있었지요. 그런데 주섬주섬 괴를 열고 뭘 꺼내주는 걸 보니까 그게 돈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달랑 진암쇠 하나였어요. 왜 풍수들이 차고 다니는 쇠 있잖아요.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 뭘 어떡해요. 그거나마 받아가지고 오는 수밖에요.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걸음이 잘 걸리나요? 아내가 시집을 때 해온 옷가지까지 팔아가지고 찾아올 적에는 굶느니 먹느니 하는 식구들 봄이나 날수나 있겠지 했는데 봄날수는 고사하고 노자까지 털어먹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판이니 걸음이 잘 걸릴 리가 없지요. 그냥 터덜터덜 돌아오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마침 제법 큰 동네가 하나 있기에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았어요. 하룻밤 자고 가려고 말입니다. 대문 앞에서 막 주인을 부르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손님 그 집엘랑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거요.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니 그 집 맏며느리가 7달 만에 첫 아이를 낳았다오. 그래서 부정하다고 아이와 어머니를 다 죽일 작정인데 내일이 바로 두 사람이 죽는 날이오.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예산 일이 아니지요. 세상 천지에 몹쓸 일입니다. 첫 아이를 7달 만에도 낳고 8달 만에도 낳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의심하고 죽인다는 게 다 뭔가요? 그것도 갓난아이까지 죽인다니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나요? 되먹지 않게 가문이니 뭐니 그런 쓸데없는 것만 따지고 사람 목숨 귀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할 순 없는 거지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애매한 목숨 둘을 살리긴 살려야 할 텐데 제 형편에 무슨 수로 살리냔 말입니다. 국립 끝에 좋은 수가 번쩍 떠올랐어요. 당숙한테 얻은 쇠를 꺼내 허리춤에 턱 차고 대문간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길손이 하룻밤 유하자고 여쭈어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인이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댁에 험한 일이 있어 과객을 모실 형편이 못 되니 딴 데나 가보시오. 아, 이 댁 조상 산소일로 기니 주인께 여쭐 일이 있으니 가서 아뢰어라. 하인이 가서 그대로 고하니 주인이 들어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뼈다귀 찾고 가문 찾는 사람들일수록 조상산소가 어쩌고 하면 그냥 사족을 못 쓰거든요. 그게 뭐 참말로 조상 위에서 그럴까요? 조상산소 덕에 부자 되고 벼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어쨌든 그래서 그 집 주인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듣자하니 우리 선대 산소일로 하실 말씀이 있는 듯하오만. 그렇소이다. 내가 풍수를 좀 볼 줄 아는데 아무래도 이댁에 괴이적은 기운이 있어 산소를 좀 보려고 합니다. 풍수를 알긴 뭘 알겠어요? 1등 풍수 행세를 해야 주인의 귀가 솔깃해질 테니까 그랬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듣고 주인 낯빛이 싹 바뀌었습니다. 안 그래도 집안에 칠삭동이가 나서 험한 꼴을 볼 판인데 괴이적은 기운이 있다 하니 그럴 수밖에요. 그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소에 가봅시다. 그날 하룻밤 자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주인을 앞세우고 산소에 갔지요. 풍수가 산소자리 보러 간다 하니 온 동네 친척들도 다 모였습니다. 산이 하얗게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갔지요. 가보니 조상산소가 한 군데 쭉 모여있더래요. 쇠를 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제법 아는 채를 하고 나서는 어허, 이거 참 묘한데 산소를 썼소이다. 이곳에 산소를 쓰고 질삭동이를 낳을 것 같으면 3대 영의정을 할 것이나 만약 사람을 둘 죽이면 멸문을 당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래 놓으니 주인 얼굴이 파랗게 질리지요. 맏며느리가 칠삭동이를 낳긴 낳았는데 오늘 사람 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칠삭동이 낳고 그대로 두면 3대 영의정이 난다 하고 사람을 둘 죽이면 멸문을 당할 것이라 하니 더 볼 게 뭐 있나요?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와 맏며느리한테 사죄하고 아이와 어머니 떠받들기를 조상 받들듯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목숨을 살려놓고 그 집에서 며칠 대접을 잘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와 보니 아내 얼굴이 달덩이 같더래요. 굶느니 먹느니 하느라고 누렇게 떠있을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겁니다. 웬일이냐고 물으니까 며칠 전에 돈 한 발이 쌀 한 발이가 와서 온 식구가 잘 먹고 있어. 당신이 당숙께 얻어보는 게 아니오? 하는 겁니다. 죽다가 살아난 그 집 맏며느리가 은혜를 갚는다고 보낸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봄을 잘랐어요. 쇠 하나로 사람 목숨 둘을 구하고 돈과 양식까지 얻었으니 일이 좀 잘 되었나요? 그나저나 당숙되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쇠를 줘 보낸 걸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그런 명관이 없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물기와 박치기 자라는 사람. 옛날에 전라도에는 물기를 썩 자라는 사람이 살았고 평안도에는 박치기를 기가 막히게 자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전라도 물기 장수는 그저 뭐든 눈앞에서 알짱거리기만 하면 덥석 물어버리는데 한번 문 것은 죽어도 놓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도 어디 한 군데 물렸다 하면 그냥 항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뒤탈이 나도 크게 나지요. 평안도 박치기 장수는 그저 뭐든 보이기만 하면 냅다 머리로 들이받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머리로 받친 건 그냥 30리고 40리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아무도 그 앞에서 힘자랑을 못하지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라도 물기 장수는 그놈이 박치기를 그리 잘한다니 어디 나한테도 당하는지 한번 겨뤄봐야겠다 하고 평안도 박치기 장수는
그놈이 물기를 아무리 잘해도 내 박치기에 당할까? 만나면 꼭 겨뤄봐야지.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금강산에서 둘이 만났지요. 둘이 딱 마주치니까 뭐 군말 않고 겨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평안도 박치기 장수가 어디 맛 좀 봐라 하고 냅다 들이받았지요. 돌덩어리 같은 머리로 힘껏 들이받으니까 이거 뭐 볼 것도 없었습니다. 대포알 날아가듯이 휙 날아가 버리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요. 어라? 이 녀석이 어디에 나가 떨어졌는고? 평안도 박치기 장수가 신들매를 메고 찾아 나섰습니다. 제가 들이받아 놓은 게 대체 어디에가 떨어졌는지 찾으러 나선 거지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더니 어느 산골짜기에 가니까 큰 너럭바위가 있는데 전라도 물기 장수가 거기에 퍼지르고 앉아있더란 말입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얘까지 날아와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너 이러고도 날 당하겠느냐? 했더니 전라도 물기 장수가 그 말에는 대답도 않고 발 밑을 가리키더래요. 가만히 내려다보니 거기에 사람 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 코를 만져보니까 글쎄 그새 코가 떨어져 나가고 없지 뭐예요. 박치기를 할 때 전라도 물기 장수가 코를 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냅다 받아버려서 그 꼴이 난 겁니다. 오늘의 동화 네 명의 친구. 옛날 어느 시골에 글방이 있었는데 아이넷이 그 글방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는 이 세상에서 남 놀래주기 제일 좋아하는 아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놀래기를 제일 잘하는 아이였지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지막지한 놈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정신없는 녀석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넷이서 소풍을 갔어요. 경치 좋은 산으로 가서 노는데 놀다 보니 심심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놀래주기 좋아하는 놈이 갑자기 어? 저기 호랑이가 온다 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놀래주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래기 잘하는 아이가 그만 혼이 다 빠져서 허둥지둥하다가 아무데나 숨는다는 것이 하필이면 숯가마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숨었어요. 산에는 숯 굽는 가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놈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있나요? 야,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래. 하면서 숯가마에 머리 처박은 아이 두 다리를 번쩍 들고 냅다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아이 몸뚱이가 쑥 빠져나오긴 했는데 머리통이 온통 새까맸지요. 숯가마에 처박혔다 나왔으니 그럴 수밖에 더 있나요? 눈도 코도 입도 안 보이고 그냥 새까맸습니다. 그걸 보고 정신없는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얘가 아까 올 때도 눈, 코, 입이 없었나? 그러더라나요? 오늘의 동화 수로왕 신화 이야기. 나라가 열린 이래로 이곳에는 아직도 나라의 이름이 없었고 또한 임금의 칭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소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 등의 구간이 있을 뿐이었지요. 이들은 고추장으로서 당시 백성들을 통솔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100가구 7만 5천 명이었어요. 다들 상과들의 제각기 집단을 이루어 살고 그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어 밥을 먹을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유리왕 즉위 19년 3월 4일에
그곳 북쪽의 구지봉에서 뭔가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들 그곳으로 가보니 사람의 말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나고 있을 뿐이었어요. 소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구간들은 대답했지요. 우리들이 있다. 소리는 또 물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구지봉이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곳에 내려왔다. 너희들은 봉우리 위에 흙을 파면서 이렇게 노래하여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을 것이다. 이 노래를 외치며 춤을 추면 곧 대왕을 맞이하고 너희들은 기뻐서 날뛰게 될 것이다. 구간들이 그 말대로 모두 하고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자 얼마 후 자주색 줄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줄 끝을 자세히 보니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빛 상자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 해같이 둥근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알들을 향해 수없이 절을 했지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 다시 보자기에 싸서 아도간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탑 위에다 놓아두고 무리들은 각각 흩어졌어요. 이튿날 아침 무리들이 다시 모여서 금빛 상자를 열어보니 6개의 황금알은 산의 아이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매우 빼어나 사람들은 그들에게 절을 올리고 정성껏 보살폈지요. 이에 산의 아이들은 날마다 크게 자라 10여 일이 지나자 키가 무려 9척이었습니다. 또 얼굴은 용같고 눈썹은 8가지 색이었지요. 그리고 하나의 눈에 눈동자가 2개씩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달 보름날에 왕위에 올랐어요. 처음으로 나온 사람의 이름을 수로라고 하고 나라 이름은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곧 육가야의 하나지요.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돌아가 오가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을 경계로 하고 남쪽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꼬리 부분이 된 곳이 가야의 영토입니다. 왕은 궁을 짓고 검소하게 지냈어요. 즉위 2년 봄 정월에 수로왕은 수도를 정하려고 궁의 남쪽 심다평으로 갔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들을 바라보고 나서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이곳은 매우 좁구나. 그러나 땅의 모양새는 빼어나니 땅을 다져서 터전을 잡으면 훌륭한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나성과 궁궐 그리고 여러 관서의 청사와 무기고 및 창고를 건축할 터를 정한 뒤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나라의 장정과 장인들을 뽑아서 그달 20일에 성을 쌓기 시작하여 3월 10일에 이르러 공사를 마쳤어요. 궁궐이며 관서의 청사를 농사철에 진행시켰는데 그해 10월에 시작하여 그 이듬해 즉 왕이 즉위한 지 3년 2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얼마 후에 왕은 좋은 날을 정하여 새로 지은 궁궐에 들어가 모든 일을 정리정돈하고 나라 일을 보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였어요. 완하국 함달왕의 왕비가 어느 날 임신을 하여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알에서 나온 탈해는 갑자기 바닷길을 따라 가락국으로 갔어요. 그의 키는 석자이고 머리통의 둘레는 한자나 되었지요.
탈해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로 왕의 궁궐로 들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왔소이다. 그러자 수로 왕이 대답했어요. 하늘이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하여 나라 안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안락하게 하도록 했다. 어떻게 하늘의 명령을 어기고서 왕위를 줄 수 있겠느냐. 또 감히 우리나라 백성들을 함부로 너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탈해는 수로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재주로서 승부를 결정하자. 수로 왕은 좋다고 승낙했어요. 삽시간에 탈해는 한 마리의 매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로 왕도 독수리가 되었지요. 또 탈해가 참새로 변하자 수로 왕은 새 매가 되었습니다. 탈해가 본 모습으로 되돌아오자 수로 왕 역시 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탈해는 마침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술법을 썼는데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너그러움 때문입니다. 제가 왕을 상대로 하여 왕위를 다툰다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탈해는 인사를 드리고 그 근처 나루터로 나가 중국의 배들이 항해 오던 바닷길로 가려고 했어요. 수로 왕은 탈해가 머물고 있다가 싸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급히 수군을 보내 탈해를 쫓았습니다. 그러자 탈해는 달아나 신라로 들어가 버리고 수군은 모두 되돌아왔지요. 여기 이 기록에 실린 것은 신라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 수로왕 즉위 7년 7월 27일 구간들이 아침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오신 후 아직 좋은 배필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처녀 가운데서 뛰어난 자를 뽑아 배필로 삼도록 하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뜻이요. 나와 결혼할 왕후도 또한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요. 그대들은 염려하지 마시오. 왕은 유청관에게 가벼운 배와 좋은 말을 끌고 망산도에 가서 기다리게 하고 다시 신귀관에게 명령하여 승점에게 나가 있게 했습니다. 그때 문득 가락국 앞 서남쪽 바다 위에 붉은색의 돛을 달고 깃발을 휘날리며 북쪽으로 향해 오는 배가 있었어요. 망산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청관은 먼저 횃불을 올렸습니다. 배는 서둘러 무트로 올라오려고 했지요. 승점에 있던 신귀관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 대궐로 달려가 왕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왕은 듣고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구간들을 보내어 좋은 배로 맞아서 모시라고 했지요. 구간들이 즉시 대궐로 모셔가려고 하자 왕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모르는데 어찌 경솔하게 따라가겠소. 유청관은 돌아가서 왕에게 왕후의 말을 전했어요. 왕은 왕후의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져 신하들을 데리고 대궐에서 서남쪽의 산 기슭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왕후는 바깥쪽 별포나루에서 배를 메어 두고 육지에 올라 우뚝 솟은 산 언덕에서 쉬고 있었어요. 거기서 왕후는 입고 있던 비단치마를 벗어 산신령에게 예물로 드렸지요. 왕후는 신보와 조광이라는 신하와 그들의 아내와 20명의 노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모두 재우고 나서야 왕과 왕후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왕후는 조용히 왕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유타의 공주이고 16살입니다. 성은 허가이고 이름은 황옥입니다. 제가 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저의 부모님은 저를 보고 꿈에 하늘나라 상제를 배웠다고 합니다. 상제의 말씀이 가락국의 임금은 하늘이 내려보내 왕위에 오르게 한 사람이니 그 사람이야말로 신령스런 사람이라면서 아직도 배필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저를 보내어 짝을 짓도록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 떠밀려와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왕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워서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소. 그래서 신하들이 결혼하기를 정했지만 따르지 않았소. 이렇게 현명하고 아름다운 그대가 왔으니 나는 행복하오. 말을 다 마친 왕과 왕비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왕후가 타고 온 배를 아요타그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배에 딸린 사람에게 각각 쌀 10섬과 배 30피를 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지요. 8월 1일에 왕은 왕후와 함께 수레를 타고 궁궐로 갔습니다. 또 왕후를 맞으러 온 신하들도 왕후가 가져온 보석들을 모두 싣고서 함께 대궐로 돌아왔지요. 어느 날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구간들은 다 벼슬아치의 으뜸이지만 그 직위며 명칭이 존스럽다. 혹시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전해 들으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도를 아궁으로, 여도는 여해로, 피도는 피장으로, 오도는 오상으로 고치고 유쇼와 유천은 유공과 유덕으로, 신천은 신도로 고치고 오천은 오능으로 고치고 신귀는 한자어만 고쳤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벼슬 이름을 빌어다가 각간, 악간, 극간의 품계를 두고 그 아래 관료는 주나라의 규칙과 한나라의 제도에 의해 배정했어요. 이것은 곧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며 관서를 설치하고 직책을 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나라와 집안은 질서가 잡히고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순리대로 다스렸지요. 몇 년을 잇따라 곰을 얻는 태몽을 꾼 왕후는 태자 거든공을 낳고 1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구지봉 동북쪽에 있는 언덕에 장사를 지내고 왕후가 생전에 백성들을 사랑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왕후가 처음 가락국에 도착했던 나루마을을 주보촌이라고 부르고 왕후가 비단치마를 벗어 산신령에게 예물로 바쳤던 언덕은 능현, 붉은 빛깔의 깃발이 들어오던 그 바닷가는 기출변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왕후를 따라온 신하 신보와 조강은 가락국에 온 지 30년에 각각 딸 둘씩을 낳고 1, 2년이 더 지나 그들 부부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나머지 노예들은 온 지 7, 8년이 지나도록 자녀들을 낳지 못했고 오직 고향을 그리며 지내다 모두 죽어갔답니다. 수로왕은 왕후가 죽은 뒤 매일 슬퍼하다 10년이 지난 뒤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158세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부모를 여인 듯 슬퍼했어요. 그리고 대궐의 동북쪽 평지에 장사를 지내고 수릉왕 묘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 거등왕부터 구대손 구영에 이르기까지 이 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년 1월 3일과 7일, 5월 5일, 8월 5일과 15일에 풍성하고 깨끗한 제사를 올렸어요. 신라 말에 충지 잡간이라는 사람이 금관 고성을 공격하여 성주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때 영규 아간이라는 사람이 성주 장군의 힘을 빌려 수로왕 묘의 제사를 뺏어서 자기 분수로서는 지내서는 안 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단오날을 맞아 사당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대들보가 부러져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영규라는 자가 깔려서 죽었어요. 성주 장군 충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성왕이 계시던 이 도성에 제사를 맡게 되었으니 마땅히 그 영정을 만들어 모시고 향등을 바쳐 신령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성주 장군은 드디어 진귀한 비단에다 수로왕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정을 벽 위에 걸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켜두고는
아주 경건하게 우러러봤대요. 그러자 3일 만에 그 그림 속 얼굴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군은 겁이 더럭 나서 그 영정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는 수로왕의 진짜 후손인 규림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소. 이건 묘의 혼이 내가 그림을 그려 버릇없이 받든 것에 대해 화가 나신 듯합니다. 영규가 죽어서 내가 무척 두려웠는데 이제 영정을 불태웠으니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왕의 후손이니 전처럼 제사를 받들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규림이 대를 이어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규림이 88세에 죽고 그 아들 간원경이 이어서 제사를 받들었어요. 그런데 단오날 묘의 영규의 아들 준필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자 소헌, 아헌, 종헌이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벼랑간 병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또 수로왕의 묘 안에 보물이 많다고 하여 이것을 훔치러 온 도둑들도 있었어요. 도둑들이 처음 왔을 때는 눈이 먼 맹인무사 한 명이 나타나 화살을 쏘아 7, 8명의 도둑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도둑들은 돌아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엄청나게 길고 눈이 번개처럼 번뜩이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묘 곁에서 나타나 도둑들을 물어 죽였대요. 겨우 죽음을 면한 자들은 모두 엎어지며 자빠지며 흩어져 달아났고 이런 일들로 미루어 보아 수로왕의 묘 주변에는 신령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 묘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수로왕을 사모해서 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매년 7월 29일이면 이곳 사람들과 관청의 관리들은 승점에 올라가 장막을 쳐놓고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망산도에서부터 세차게 말을 몰아 무트로 달리고 물에서는 배에서 미끄러지듯이 배를 밀어나와 북쪽으로 고포를 목표로 하여 다투어 달렸습니다. 이 놀이는 옛적에 왕후가 오는 걸 급히 임금에게 알리던 그 일을 재현하는 놀이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무쇠주먹 반쪽이. 옛날 어느 마을 시냇가에서 한 부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그 부인에게 참외 세 개를 주면서 말했지요. 먹다가 남 것들랑 잘 두시오. 빨래를 다한 부인이 허기가 져 참외 두 개를 먹고 세 개째 먹는데 배가 불러 못 먹겠어요. 먹다 남은 참외 반쪽을 집으로 가지고 와 그릇을 얹어놓기 위해 부엌 벽 중턱에 들인 선반에 올려놓았지요. 그런데 이웃집 늙은이가 와서 날름 먹어버렸지 뭐예요. 그 후로 부인이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 막내 아들은 반쪽이었어요. 눈도 반쪽, 귀도 반쪽, 다리도 반쪽, 팔도 반쪽이었지요. 하루는 형들이 사냥을 가는데 반쪽이도 쫓아갔어요. 큰 형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배기 싫은 거 저거 우리 쫓아온다. 형님, 우리 저놈을 동구나무에 달아매고 갑시다. 형들은 반쪽이를 동구나무에 메어놓고 달아났어요. 반쪽이는 형들이 보이지 않자 동구나무를 쑥 뽑아서 집으로 가져갔지요. 어머니, 형들이 이걸 뽑아주면서 여름에 여기서 시원하게 바느질하래요. 그러곤 재빨리 형들을 쫓아갔지요. 반쪽이를 본 형들이 말했어요. 아이고, 저것도 쫓아왔다. 어떻게 풀고 왔는지 알도 못하겠네. 형님, 이번엔 저놈이 움직이지 못하게 바위에 꽁꽁 묶어놓읍시다. 형들은 칡 덩굴로 반쪽이를 바위에 꽁꽁 묶어놓았어요. 형들이 보이지 않자 반쪽이는 바위를 등에 지고 와
둥그나무 밑에 내려놓았지요. 어머니, 여기 앉아서 바느질하라고 성들이 지워주길래 가지고 왔슈. 그러고는 재빨리 형들을 쫓아갔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반쪽이가 한참 산속을 헤매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어요. 산 밑을 내려다 보니 반짝반짝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따라갔더니 거기엔 커다란 귀와집 한 채가 있었어요. 반쪽이가 문을 두드리자 늙은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형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음식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사방을 둘러본 반쪽이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꼭 죽을 때를 온 것 같단 말이었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오늘은 한 놈도 못 잡았어요. 이놈들 나가서 여지까지 사냥도 못하고 나는 집에 앉아서 쉽게 했다. 방 안에서 늙은 주인의 말을 들은 반쪽이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이고 여기는 호랑이 굴이고 늙은 주인은 호랑이가 둔갑한 거였구나. 반쪽이는 벽 밑으로 굴을 파서 맥놓고 앉았던 형들을 도망치게 했어요. 성님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서 얼른 도망가세요. 뒤만 돌아봐도 죽을 테니까 얼른 내빼요. 조금 후에 호랑이들이 반쪽이와 형들을 잡아먹으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둘은 도망치고 못생긴 반쪽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반쪽이가 무쇠주먹을 높이 쳐들어 지붕을 뚫고 날아올라 도망을 쳤대요. 반쪽이가 사는 마을에 이찬판이라는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찬판이 반쪽이를 가만히 보니 무쇠주먹으로 쌀도 만들어내고 돈도 만들어낸단 말이지요. 그러니 욕심이 날 수밖에요. 하루는 이찬판이 반쪽이를 불러 말했어요. 반쪽아, 너 장가 안 들래? 우리 성들도 장가 안 들었는데 내가 못하러 들어요. 너 성들 장가 보내주면 너도 장가 들 거지? 아머니요, 그거 물어보면 뭐래요. 이찬판은 형들을 장가 보내고 반쪽이에게 다시 말했어요. 네가 장가 들려면 우리 딸을 훔쳐서 데리고 가야 해. 못 훔쳐가는 날에는 그 무쇠주먹은 내 것이 될 거다. 언제쯤 와서 훔쳐갈래? 아무 때라도 기회 닿는 대로 가죠 뭐. 내일 저녁에 오거라. 글씨요, 내일 저녁에 갈까요? 그날부터 이찬판은 사방에 모두 보초를 서게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반쪽이는 오지 않았지요. 그러자 보초를 서던 사람들이 모두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때 집 안으로 들어선 반쪽이는 남자놈들은 남자놈들끼리 상투를 끌어서 잡아매고 부엌에 있는 아낙들은 아낙들끼리 머리채를 잡아맸어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이찬판 도포자락엔 돌들을 넣어놓고 수염엔 유황을 발라놓았지요. 이찬판 부인 손에는 꽹가리를 묶어두었어요. 반쪽이는 이찬판 딸을 업고 가면서 소리를 냅다 질렀답니다. 멋이 좋아서 잠들을 자느냐? 그 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려는데 어디 일어날 수가 있나요? 대문간에서도 내 상투 놔라, 부엌에서도 내 머리 놔라 소리만 했지요. 화들짝 잠에서 깬 이찬판은 호롱불을 켜려다 잘못하여 수염에 불이 붙었어요. 이찬판이 불을 끄려고 손을 휘둘렀지요. 웬걸요? 끄려는 불은 못 끄고 도포자락에 있는 고드레돌에 맞아
이빨만 부러지고 말았답니다. 또 이찬판 부인은 어떻구요? 반쪽이를 때린다는 게 꽹가리만 치고 있지 뭐예요? 야단도 이런 야단이 없었지요. 이찬판은 끝끝내 반쪽이의 무쇠주먹을 못 빼앗았대요. 반쪽이는 어땠을까요? 이찬판 딸과 혼인하여 자식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비범한 사위. 옛날 황희 정승이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였어요. 중국에서 작은 함을 조선에 보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임금님은 조정 대신들을 전부 모아놓고 고민하는데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황희 정승께 함을 보내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그 양반은 도덕이 높고 유식한 어른이니 알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로구나. 당장 보내거라. 함을 받아든 황희 정승은 먹는 것도 있고 골똘히 생각했어요. 이걸 모르면 조선이 망신을 당할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때 길을 가던 젊은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른 계세요? 지가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라. 총각과 마주 앉은 황희 정승은 답답했던 마음에 함을 내보이며 말했어요. 제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이 조선에 있나 없나 보려고 함을 보냈는데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모르겠구나. 그걸 뭘 모른대요? 그래? 이 함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자네는 알겠나? 쥐가 알려드리면 쥐를 사위 삼으실랍니까? 이 총각 말이 참으로 맹랑했지요. 황희 정승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딸 하나 아끼려다 나라 망신시키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면야 내가 사위 삼지. 그러면 먼저 혼례를 올려주세요. 황희 정승은 딸을 총각에게 시집 보냈어요. 혼례 다음 날 아침 문안을 드리려고 사위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함 속에 뭐가 들었는지 말해보거라. 예, 지필묵을 내어주세요. 총각은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갔어요. 단단 석중물, 반백 반황금, 야야 지시명, 함정 미토음. 황희 정승은 글을 받아 읽었습니다. 단단한 돌 속의 물건은 반은 흰색이고 반은 황색이라. 밤마다 시간을 알고서 울지만 함정 속에 들었으니 소리를 토하질 못하는구나. 글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던 황희 정승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달걀이로구나. 달걀이야. 황희 정승은 곧바로 임금님께 답변을 올렸어요. 과연 황정승이로구나. 임금님은 기뻐하며 함을 다시 중국 천자에게 보냈지요. 천자가 말했습니다. 아하, 조선에도 이인이 있구나. 그 후 총각은 황희 정승의 사위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명인. 양강면 고산에 이석우라는 새 원님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이 방을 보더니 쫓아냈단 말이지요. 대개는 그 지방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이 방을 옆에 두고 일하는데 말이에요. 이유도 모르고 쫓겨난 이 방은 새 원님을 원망했지만 어쩔 수 있나요?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 군산까지 가게 되었어요. 해변을 돌고 있는데
한 무더기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 떠들고 있는 거예요. 거 뭔 일이래요? 아, 근께 이 인어를 팔았을까 어쩔까 의견을 내는 중이제. 그래요? 어디 봐요. 듣던 대로 다리는 물고기요. 얼굴은 사람이라. 이걸 내가 사면 어떻겠소? 이방은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인어를 사서 바다에 풀어주었어요. 인어는 빙글빙글 돌더니 물속으로 쑥 들어갔지요. 이튿날 이방이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인어가 불쑥 솟아나와 은술잔 하나를 놓고 갔어요. 이방은 은술잔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이방이 책상 위에 놓고 나간 은술잔 안에 돈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은술잔을 비우기만 하면 순식간에 돈이 가득 찼지요. 사람들은 세상 큰 부자가 났다고 야단이었어요. 이 소문이 퍼져 새 원님도 알게 되었답니다. 새 원님은 이방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내 원망을 많이 했겠지. 내가 너를 붙들어 두고 있으면 너는 평생 이반 노릇밖에 못했을 것이다. 지금 이것은 하늘이 너에게 준 복이고 그 복을 돌려줄 때가 되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너에게 인어가 준 은술잔이 있지 않느냐? 예, 있습쥬. 그 은술잔은 본디 용왕의 것인데 인어가 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훔쳐다 준 것이니라. 은술잔을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전부 바다가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재물도 얻었으니 은술잔을 도로 바다에 던져놓고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원님께서는 참으로 명인이시구먼요. 이방은 은술잔을 되돌려주었고 사람들에게 재물을 베풀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방이 큰 복을 받을 사람인 줄 알아본 원님 이서구는 지혜로운 명인으로 두고두고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누나의 지혜. 옛날에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소를 많이 잡아먹으면 힘센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들었지요. 아주머니는 힘센 아이를 낳으려고 소를 잡아먹었어요. 한 마리 잡아먹고 두 마리 잡아먹고 세 마리 잡아먹고 자꾸자꾸 잡아먹다가 열 마리나 잡아먹었어요. 에이구, 여자아이가 힘이 세면 뭐하나. 조금만 잡아먹을 걸 너무 잡아먹었네. 얼마 뒤 아주머니는 또 아기를 가졌어요. 아주머니는 이번에도 힘센 아이를 낳으려고 소를 잡아먹었지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꾸자꾸 잡아먹다가 아홉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막 열 마리째 잡아먹으려는데 아무래도 또 딸을 낳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잡아먹었지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에이구, 사내 아이는 힘이 세야 하는데 더 잡아먹을 걸 괜히 아홉 마리만 잡아먹었네. 아주머니는 사내 아이 이름을 전강동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전강동이는 어릴 때부터 힘이 무척 셌답니다. 그래서 자기 힘만 믿고 걸핏하면 싸움에 힘자랑을 했지요. 동네 아이들은 아무도 전강동이를 이길 수 없었어요. 전강동이는 으스대며 큰 소리를 쳤답니다.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어? 정강동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힘이 세졌어요. 이제는 동네 어른들도 정강동이를 이길 수 없었지요.
정강동이는 으스대며 큰 소리를 쳤답니다.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어? 그러는 사이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고 정강동이는 누나랑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정강동이는 계속 싸움만 하고 다녔지요. 누나는 자나깨나 정강동이가 걱정이었어요. 돌봐줄 부모님도 안 계신데 밤낮 싸움만 하고 다니니 어쩌면 좋지? 그러다가 단오날이 되어 큰 씨름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힘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정강동이도 씨름판에 나갔어요. 정강동이는 몸집이 두 배나 되는 사람을 단숨에 거꾸로 들였어요. 정강동이는 몸집이 세 배나 되는 사람도 단숨에 매다 꽂았지요. 정강동이는 몸집이 네 배나 되는 사람도 단숨에 집어 던졌습니다. 정강동이는 으스대며 큰 소리를 쳤어요. 누구든 나와서 덤벼보시지.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어? 정강동이는 씨름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강동이가 힘이 세다는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힘센 사람들이 정강동이네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정강동이 나와라. 힘 한번 겨뤄보게. 누나가 보니까 자칫하다간 정강동이가 크게 다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내 동생은 지금 외갓집에 가고 없으니까 사흘 뒤에나 오세요. 누나가 사람들을 돌려보낸 걸 알고 정강동이가 투덜거렸어요. 얼마든지 이길 자신 있는데 왜 돌려보냈어? 힘센 사람들하고 힘겨루기를 하다가는 너도 크게 다칠 거야.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럼 나랑 씨름 한번 해볼까? 정강동이는 기가 막혀 웃음도 안 나왔지요. 누나가 날 이기겠다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둘은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정강동이가 끙 하고 힘을 줬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누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아무리 힘을 써봐도 도무지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힘 한 번 주니까 정강동이는 그만 홀딱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니, 누나! 거봐, 자기 힘만 믿고 힘자랑을 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자,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다. 알았어, 누나. 누나는 큼지막한 바윗돌을 대문간에 매달아 놓았어요. 사흘이 지나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자 누나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지금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대문간에 웬 바윗돌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바윗돌이냐고 물어보았지요. 내 동생이 힘을 기르는 바윗돌이에요. 오다가다 한 번씩 머리 위로 쿵 들이받는데 처음엔 아주 커다랗게 생겼었는데 저렇게 작아졌네요.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나섰어요.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그 사람은 바윗돌을 쿵 들이받더니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섰어요. 내가 한번 받아봐야지. 그 사람도 바윗돌을 쿵 들이받더니 뒤로 나자빠졌어요.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나머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바윗돌을 들이받았어요. 사람들은 줄줄이 뒤로 나자빠졌답니다. 에이구, 정강동이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도망쳐 버렸지요. 그 뒤로 정강동이는 힘 자랑을 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누나랑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여우와 곰
옛날에 한 영감이 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어요. 산에서 곰 한 마리가 내려왔지요. 곰이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그 새파란 게 뭐요? 나 좀 줘보시오. 그래라. 영감이 무이파리를 뜯어서 곰에게 주었어요. 곰은 아삭아삭 먹고는 산으로 돌아갔지요. 며칠 뒤 영감이 물을 한 짐 지고 장에 팔러 가다가 또 곰을 만났어요. 영감, 등에 쥔 게 뭐요? 이건 말이냐, 저번에 네가 먹은 이파리 밑에 달린 건데 무라는 거다. 그래요? 그럼 나 하나 줘보시오. 영감이 물을 하나 주었어요. 곰이 우적우적 씹어 먹어보니 맛이 참 좋았지요. 이 영감, 이렇게 맛있는 것은 자기만 먹고 나한테는 맛없는 이파리만 줬단 말이지? 산에 나무하러 왔단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다. 곰이 으르렁거리며 산으로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영감은 곰이 무서워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못했답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땔나무는 똑 떨어졌어요. 울타리를 뜯어 불을 지피고 마당에 놓인 평상을 쪼개 불을 지펴도 겨울은 길고 길기만 했어요. 집 기둥을 잘라 불을 지폈더니 방은 따뜻하니 좋은데 집이 와르르 무너질 것만 같았지요. 영감은 하는 수 없이 산에 갔답니다. 하지만 도끼질을 못하고 우들우들 떨고만 있었어요. 그때 여우가 불쑥 나타났답니다. 영감님, 왜 그렇게 떨고 있어요? 곰이 나와서 잡아먹을까 봐 그러지. 영감이 풀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곰이 나타나면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나무를 하세요. 그러더니 여우는 새까맣게 꾸미고 근처 덤불에 가서 몸을 숨겼어요. 영감은 여우 말을 듣고 안심이 되어 도끼로 나무를 내리찍기 시작했지요. 얼마 뒤 도끼질 소리를 들은 곰이 으르렁거리며 나타났어요. 오호, 이 영감 기어이 왔군. 내가 잡아먹고 말 테다. 그러더니 영감을 단숨에 삼킬 듯 입을 쩍 벌렸답니다. 그때 탕 소리가 났어요. 곰이 깜짝 놀라 말했지요. 포수가 온 모양이야. 나 좀 나무단에 숨겨줘. 영감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곰은 얼른 나무단 속으로 기어들어갔지요. 여우는 막대기 하나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서 짐짓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여기로 곰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소? 곰이 영감에게 속삭였어요. 못 봤다고 해. 못 봤다오. 영감이 그대로 따라 말했지요. 여우는 나무단을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저 속에 있는 검은 것이 뭐요? 영감이 머뭇거리자 곰이 속삭였어요. 장작이라고 해. 장작이요. 영감이 그대로 따라 말했어요. 여우가 또 물었습니다. 장작이면 쪼개야지 왜 그냥 놔둬요? 내가 쪼개드릴까요? 곰이 또다시 영감에게 속삭였어요. 쪼개라고 해. 쪼개주면 고맙지요. 영감이 말을 마치자마자 여우는 도끼로 곰을 쿵쿵 찍었답니다. 영감님, 이제 마음 놓고 나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고마워.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감이 나무를 한 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우도 따라오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 이게 다 내 덕이지요? 그렇지. 긴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줬으니 봄이 될 때까지 매일 닭을 잡아줘도 되겠지요? 그야 그렇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영감은 울상이 되고 여우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뭐예요. 영감이 집 앞에 다다르자 개가 뛰어나왔어요. 개는 우쭐우쭐 따라오는 여우를 보고는 와락 달려들었지요. 여우는 깜짝 놀라 산으로 도망치고 개는 왕왕 짖으며 쫓아갔답니다. 여우는 꼬리가 개에게 닿을락 말락할 때 겨우겨우 굴 속으로 숨을 수 있었어요. 여우가 간신히 숨을 돌리고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닭이야, 너는 뭘 했니? 잡히지 않으려고 휙휙 달렸지요. 누나, 너는 뭘 했어? 잡히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잘 살폈지요. 귀야, 너는 뭐 했니? 개가 어디까지 쫓아오나 쫑긋쫑긋 들었지요. 여우는 기분이 좋아져 마지막으로 꼬리에게 물었어요. 꼬리야, 너는 뭐 했어? 엉덩이에 붙어 오느라 죽어라 고생만 했지 뭐. 여우는 꼬리가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무 일도 않고 투정만 부리는 너 같은 놈은 개나 줘버려야겠다. 그러면서 꼬리를 굴 밖으로 내보냈어요. 밖에서 왕왕 짖고 있던 개가 옳다구나 하고는 냉큼 낚아챘지요. 여우는 단박에 주르르 끌려 나와 물려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장아와 홍련. 평안도 철산 마을에 배좌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한참 동안 애가 없더니 다늦게 딸 둘을 얻어 애지중지 키웠지요. 하지만 부인이 그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배좌수는 슬픔이 깊었지만 두 딸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두 딸의 이름은 장화와 홍련이었어요. 장화는 장미꽃, 홍련은 붉은 연꽃이라는 뜻이지요. 이름만큼 예쁘고 마음 착한 두 딸은 어느 날 허씨 부인을 새 어머니로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허씨 부인은 생긴 것도 사나운 데다가 마음씨도 비뚤어져서 자기가 낳은 아들 장쇠만 오냐오냐 귀한 줄 알고 장화와 홍련은 눈엣 가시처럼 미워하고 구박을 했대요. 구박은 점점 심해져서 장화와 홍련이 집안일이라도 거들나치면 못된 것들 그까짓 거 도와주고 계모가 부려먹는다고 소문내려고 그러지? 그래서 집안일을 거들지 않으면 어디서 개 이름을 피우느냐?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생트집을 잡으니 장화와 홍련은 날마다 불안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훌륭한 교수로 자라난 장화가 정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혼은 결혼을 하자고 미리 양쪽 집에서 약속을 하는 거지요. 부인, 장화가 정혼을 했으니 혼수는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해주시오. 배자수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들이 시집 갈 때 재산을 많이 나누어 주려고 했어요. 허씨 부인은 집안의 재산을 딸들이 가져가는 게 영 마땅치 않았지요. 아들 장쇠의 재산도 자기의 재산도 몽땅 빼앗기는 것 같았지 뭐예요. 허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장아와 홍련이 더 미워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허씨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하고는 배자수에게 말했답니다.
영감, 흉측한 일이 일어났소. 이게 웬 망신인지 모르겠소. 대체 무슨 일이오? 배자수가 묻자 허씨 부인은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말했어요. 장화가 글쎄 죽은 아이를 낳았지 뭐예요. 허씨 부인이 배자수를 장화의 방으로 데려가 홋 이불을 펼쳐드는데 그 안에 새빨간 피덩이가 있는 것이었어요. 배자수는 너무 큰 충격에 빠졌답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아이가 이럴 수는 없소. 사실 그 피덩이는 허씨 부인이 쥐를 잡아서 만든 가짜기였어요. 장화를 모함하려는 새 어머니의 수작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아버지는 장화를 외갓댁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이야기가 집 밖으로 퍼져나가기라도 하면 장화는 물론 가문 전체가 형편없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판이었거든요. 장화는 영문도 모른 채 장쇠가 준비한 말을 타고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홍련도 영문을 모른 채 언니와 헤어지게 되었지요. 홍련아,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언니 걱정은 하지 마. 언니, 부디 몸 조심해요. 두 자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장쇠와 길을 가는데 장화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침부터 외갓댁에 가라는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숲속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장쇠야, 외갓댁 가는 길은 이쪽이 아닌데 어디로 가는 거니? 하지만 장쇠는 떡먹은 머슴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숲은 나무가 우거져서 해가 저만치 떠있는데도 캄캄했어요. 이윽고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서늘하고 그늘진 시퍼런 연못이었어요. 누님, 우리 집안을 그렇게 망신시키고도 살기를 바랬소? 장쇠는 싸늘하게 말하고는 장화를 연못에 밀어버렸어요. 장화는 그렇게 시퍼런 연못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 장쇠의 두 귀와 다리를 뜯어먹었어요. 허씨 부인은 장화 때문에 장쇠가 다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지요. 화가 날수록 구박을 받는 것은 또 불쌍한 홍련이었답니다. 홍련은 언니가 집을 떠난 뒤 매일 울기만 했어요. 언니가 집을 떠나갈 때도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니 글쎄 어느 날 언니가 꿈에 나타나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언니는 그냥 봐도 이승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장쇠, 너 장화 언니를 어떻게 한 거야? 하지만 장쇠는 기분 나쁘게 웃기만 할 뿐 대답을 안 해주었답니다. 날마다 언니가 나오는 꿈을 꾸던 홍련은 몰래 집을 나왔어요. 외가댁에 가서 언니가 무사한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홍련은 걸어서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발길이 자꾸 숲속으로 향하는 거예요. 홍련은 멋에 홀린 것처럼 숲속을 걷다가 언니가 죽은 연못을 찾아냈어요. 연못 앞에서 엉엉 울다가 홍련도 풍덩 물에 뛰어들어 죽고 만 겁니다. 그 후 철산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숲속 연못에서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따뜻한 봄이 와도 그 많던 제비도 날아오지 않았어요. 오뉴월에 서리가 내리고 흉년이 들어 인심도 흉흉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참 이상하구나. 할 뿐 이유를 알 수 없었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철산에 새로 오는 원님들마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갔어요. 새로 오는 족족 목숨을 잃고 떠나가니 그 누가 철산 마을의 원님으로 오려고 하겠어요? 철산 마을의 괴이한 이야기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답니다. 그런데 정동우라는 사람이 자청하여 이곳 원님으로 오게 되었어요. 새 원님은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뜬 눈으로 첫날 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자정이 조금 넘자 방 안에 바람이 휙 불더니 스르륵 문이 열리고 하얀 소복에 머리를 푼 처녀 두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님은 무섭긴 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망한 것들, 너희들이 감히 이 고을 원님들을 죽게 하였느냐. 송구하옵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죽은 장아와 홍년이옵니다. 저희 자매의 억울한 죽음을 말하고자 하였으나 말도 꺼내기 전에 모두 놀라 죽었사옵니다. 고얀지고 그렇다면 억울한 사연이 무엇이더냐. 귀신이 되어버린 장아와 홍년은 그동안의 일을 조목조목 원님에게 털어놓았지요. 부디 저희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원님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장아와 홍년은 절을 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관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원님 방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당연히 간밤을 넘기지 못하고 원님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원님이 아주 씩씩한 걸음으로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저절로 흘러나왔지요. 대단한 원님임에 틀림없다면서 말이에요. 씩씩하게 걸어나온 원님이 우렁차게 뱉은 첫 말이 가서 배무룡 좌수와 부인 허씨 아들 장쇠를 잡아오너라. 원님은 세 사람을 불러들여서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허씨 부인과 장쇠가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 떨었지요. 그제야 모든 죄를 털어놓으니 원님은 그들에게 큰 벌을 내렸답니다. 장아와 홍년의 시신도 연못에서 잘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그리고 비석을 세워 불쌍한 자매의 혼을 달래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배자수는 다시 결혼을 했고 또 다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필 딸 쌍둥이였지 뭐예요? 사람들은 불쌍한 장아와 홍년이 환생한 것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아이들은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라나 부잣집에 시집가서 평생을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소에게 이랴 하는 이유.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벼타작을 한창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일꾼들은 어느 집 벼타작을 저녁 늦게까지 했어요. 연일 계속되는 농사일에 몹시 지친 일꾼들은 벼 가마니를 광으로 옮길 힘조차 없었지요. 일꾼들은 그만 내일 새벽에 개리자 하며 타작한 벼 가마니를 마당에 쌓아두고 모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당으로 나온 일꾼들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리 개렸을까? 이래 힘센 사람이 다 있나? 마당에 있던 벼 가마니가 모두 광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일꾼들은
그날 타작한 별을 마당에 쌓아놓고는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지요. 한밤중이 되어 달이 뜨자 새 며느리가 나오더니 공깃돌 들듯 벼가마니를 번쩍번쩍 들어 나르는 거예요. 놀란 일꾼들이 소문을 냈지요. 네 집 며느리는 참 힘이 세다. 그 소문이 한양까지 퍼져 임금님도 듣게 되었어요. 여자 힘센 거 놔두면 그거 못 쓴다. 잡아 올려라. 어느 날 며느리를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지요. 쥐가 공연한 짓을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으니 피신을 갈라요. 소에다 양식 좀 실어주시오. 소를 몰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버리면 잡아갈 사람이 있겠나요? 그럼 그래라. 시아버지는 소에다 쌀 한 가마니와 돈, 옷을 실어주었어요. 며느리가 소를 몰고 산중으로 도망을 가는데 큰 산고개가 있는 거예요. 제 밑에 가니 이 소가 가질 않았지요. 짐이 무거우니 갈 수가 있나요? 며느리가 소 엉덩이를 때려보고 앞에서 끌어보고 뒤에서 밀어봐도 소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애가 탄 며느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소를 번쩍 들어 머리에 이었답니다. 소는 깜짝 놀라 허공에서 발버둥만 쳤지요. 재를 넘어선 며느리는 소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또 재가 나왔습니다. 소가 다시 주춤거렸어요. 며느리는 소를 머리에 이는 신용을 하며 이놈의 소야, 이랴? 또 이랴? 그러자 소는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며느리 말을 잘 들었답니다. 그때부터 소를 부릴 때 이랴라고 하면 소가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밥장군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밥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밥장군이라 불렀대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냐 하면 한 끼에 한 솥도 아니고 두 솥도 아니고 세 솥을 먹어 치운다고 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먹어대니 몸집이 황소만해졌지요. 그런데 몸집만 커다랗지 힘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 하나 못하고 늘 밥만 축냈지요. 하루는 어머니 아버지가 밥장군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너 먹여 살리려다 우리 집 쫄딱 망하겠다. 그러니 집을 나가 제주껏 먹고 살거라. 집을 나온 밥장군은 가고 가고 또 가다가 어느 산골 마을에 닿았어요. 밥장군은 어느 집 앞에 가서 밥 좀 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집 할머니가 나와 밥장군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한 솥 가득 밥을 해왔어요. 밥장군은 그 밥을 뚝딱 먹어 치웠지요. 한 솥으로는 간에 귀별도 안 가네. 할머니는 다시 한 솥 가득 밥을 해왔어요. 밥장군은 그 밥도 후딱 먹어 치웠답니다. 두 솥으로는 간에 귀별도 안 가네. 할머니는 또 한 솥 가득 밥을 해왔어요. 밥장군은 그 밥도 싹싹 먹어 치웠지요. 이제야 좀 먹은 것 같네. 밥장군은 불룩 나온 배를 땅땅 두드렸어요. 할머니는 밥장군이 밥을 다 먹자
집안 이야기를 꺼냈어요. 실은 이 집 할아버지가 호랑이한테 물려가 죽었대요. 그래서 아들 삼형제가 원수를 갚는다고 날마다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데 도무지 잡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던 참에 밥장군이 나타난 거지요. 밤이 되자 삼형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삼형제에게 호랑이 잡을 장군이 왔다고 말했지요. 삼형제는 밥장군에게 넙죽 절을 했지요. 장군님, 그 못된 호랑이 좀 잡아주십시오. 고까지 호랑이 한 손으로도 때려잡지요. 밥장군은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이튿날 밥장군은 삼형제를 따라 산으로 갔답니다. 삼형제가 산 위에서 호랑이를 몰면 밥장군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 호랑이를 잡기로 했지요. 얼마쯤 지나니까 정말 산 위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막 달려왔어요. 밥장군은 다리가 달달 떨려 도망도 못 가고 겨우겨우 곁에 있는 큰 나무 위로 기어올랐지요. 그러자 호랑이가 밥장군을 잡아먹겠다고 입을 쩍 벌리고 펄쩍 뛰어올랐어요. 밥장군은 너무 무서워 뿌지직 똥을 싸면서 벼락 같은 소리를 내질렀답니다. 호랑이는 그 소리에 놀라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코가 꿰어 죽고 말았대요. 얼마 있다 삼형제가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장군님, 호랑이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고까지 호랑이 한 손으로 모가지를 잡아서 획 팽개쳤더니 나뭇가지에 코가 꿰어 죽었지요. 밥장군이 능청을 떨었지요. 삼형제는 밥장군한테 값진 짐승 가죽을 한 보따리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그걸 지고 갈 힘이 있나요? 밥장군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밥이나 실컷 달라고 했지요. 밥장군은 밥만 배 터지게 얻어먹고 털레털레 길을 떠났답니다. 밥장군은 가고 가고 또 가다가 이번에는 어느 절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님들이 음식을 잔뜩 만들고 있었어요. 밥장군이 궁금해서 물었지요. 스님, 뭐 하려고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드세요? 못된 도적이 와서 온갖 행패를 부리더니 한상 떡 벌어지게 음식을 차려놓으라지 뭡니까? 그러자 밥장군이 말했어요. 이 음식 다 날 주면 그 못된 도적 다시는 못 오게 해주지요. 스님들이 밥장군을 보니까 힘이 아주 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지요. 밥장군은 그 많은 음식을 개눈 감추듯 널름널름 먹어 치웠어요. 그리고 스님들한테 일렀지요. 무쇠 지게를 뒷산에 갖다 놓고 그 위에 장작을 산더미만큼 쌓아두세요. 스님들은 밥장군이 하라는 대로 해놓았답니다. 그러자 밥장군은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얼마 있으니까 도적이 절에 왔어요. 그런데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놈들 먹을 걸 하나도 안 만들어 놓다니. 도적은 화가 나서 길길이 뛰었어요. 그러자 스님들이 말했습니다. 황소 같은 장군이 나타나서 한상 떡 벌어지게 차려놓은 음식을 다 먹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뭐야?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도적은 씩씩거리면서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도적이 뒷산에 가보니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인 무쇠지게 옆에서 정말로 황소 같은 장군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거운 지게를 지고 다니다니 저놈하고 맞붙었다간 큰일 나겠구나. 얼른 도망가자. 도적은 슬금슬금 절로 내려와 아무데나 쓰러져 잤어요. 얼마 뒤 밥장군은 절로 내려와 자고 있는 도적의 이마를 장도리로 톡 내리쳤지요. 밥장군은 장도리를 얼른 뒤춤에 감추고 새끼 손가락을 쏙 내밀었어요. 도적이 놀라 일어나 보니까 황소만한 밥장군이 떡 버티고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었지요. 이놈, 내가 새끼 손가락으로 튕겼으니 망정이지 엄지 손가락으로 튕겼으면 넌 아주 죽었을 거다. 도적은 너무나 무서워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몇 번이나 하고 멀리 도망가 버렸대요. 스님들은 박장군한테 값진 보물을 잔뜩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그걸 지고 갈 힘이 있나요? 밥장군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밥이나 실컷 달라고 했답니다. 밥장군은 밥만 배터지게 얻어먹고 어디론가 또 털레털레 떠나갔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마술을 부리는 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인 김씨와 가난한 이씨가 살았어요. 둘은 아랫집에 살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지요. 가난한 이씨는 부자인 김씨를 항상 부러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씨가 파초 두 묶음을 가지고 김씨를 찾아왔어요. 자네 이거 좋아하지? 두었다 피우게. 아이고, 이런 게 어디서 났어? 고맙네. 담배가 귀한 시절에는 파초를 말아 담배처럼 피웠대요. 김씨는 파초를 벽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씨가 머뭇머뭇하며 말했어요. 자네하고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부자로 잘 사는 뒤 날 좀 도와주게. 응? 자네 그런 소리 하려고 파초를 가져왔나? 그럼 도로 가지고 가게나. 미안여. 하지만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는가? 김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종이를 펼쳐 까마귀 한 마리를 그려 이씨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이거 자네 집 벽장 안에다 붙이고 까마귀 주둥이 앞에다 복시통을 놓게. 그리고 하루 꼭 세 번씩만 열어보게. 암만 뭔지 모르지만 자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네. 집으로 돌아온 이씨는 김씨가 말한 대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벽장문을 열어본 이씨는 복시통 안에 엽전 한 양이 들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씨는 그 돈으로 쌀을 사 먹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또 벽장문을 열었지요. 이번에도 복시통 안에 엽전 한 양이 있더래요. 저녁때에도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복시통에는 꼭 엽전 한 양씩이 있더란 말이지요. 야, 이거 신기한 일이로구나. 벽장 문만 열면 돈이 나오는데 하루에 세 번만 열어서 언제 부자가 되겠어? 욕심이 난 이 씨는 하루에도 수없이 벽장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냈더니 돈이 방 한가득 쌓였어요. 이 씨는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씨의 방에 돈이 쌓일 때마다 나라금고의 돈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도둑도 들지 않았는데 돈이 사라지니 큰일이지요. 금고지기는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임금님, 나라금고의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까마귀만 왔다 가면 돈이 사라집니다. 뭐라? 그럼 천리말을 내줄 테니
그 까마귀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오너라. 금고지기가 까마귀를 쫓아간 곳은 이 씨네 집이었어요. 금고지기는 이 씨의 집에 많은 돈이 쌓여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씨를 관가로 잡아들여 돈을 어떻게 모았나 추궁했답니다. 잘못했구먼요. 지는 다만 벽장문을 열고 닫았을 뿐입니다. 이런 못된 놈, 벽장문을 연다고 어찌 돈을 모을 수 있느냐? 아니구먼요. 제 친구가 그려준 까마귀 그림을 벽장 안에 붙이고 복시통을 까마귀 주둥이 앞에 놓았다 벽장문을 열면 돈이 한 냥씩 나옵니다. 그래, 그럼 까마귀 그림을 그려준 놈 이름을 당장 데렸다. 얼마 후 김씨도 끌려와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둘은 나랏돈을 훔친 도둑으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사형날이 가까워지자 김씨는 감옥지기를 불러 종이와 붓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종이에 첩첩산과 산속으로 난 작은 길, 나귀 두 마리를 그렸어요. 그러고는 이 씨의 상투를 잡아채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아, 너 여기 있으면 금방 죽어. 나와 가자. 둘은 그림 속에 있는 나귀를 타고 첩첩산중으로 들어갔어요. 그림 속에 있는 산이 어디인 줄은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두 사람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